그 뭐 오프닝 곡이나 이런 게 없나? 저요? 응. 네. 옛날에 했다가 왜 안 해요? 말 나와가지고. 무슨 말? 저작권 영상 노래 틀어가지고. 아니 그 저기 고영배님이 뭐 대항해 시대 비스무리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 예. 괜히 패키지 칠까봐. 패키지 칠까봐? 그거 안 트는 게 더 패키지 치는 거 아니야? 만들었는데.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튼 거긴 한데. 네. 아무래도 좀 괜히 또 엉근진하게 또 봐가지고 또 네. 괜히 또 뭐라고 할까봐. 아 그 일부러 완전 그 일부러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막 그거에서 그래? 그런가? 그러면 괜히 또 내 방송 괜히 그냥 해주려고 하시다가 괜히 억지 논란 만들어져서 하잖아. 주퍼디 입부금으로 해달라고? 왜 이렇게 우리가 까만 건가? 아니면 통천이 하얀 건가? 내가 하얗고 우리가 까매졌어. 아 둘 다구나. 아까 주 작가님 보고 깜짝 놀랐어. 엄청 다셔갖고.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어도 완전 다름. 그죠? 좀 다름. 이 옷은 신상은 아니고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갈매기 후속작으로. 근데 보는 사람마다 징그럽다고 해갖고 사장됐어요. 그래갖고 샘플로 나온 것만 그냥 제가 입고 있어. Fast and Furious? 네, 실제로 보면 진짜 징그럽거든요. 어, 진짜 징그럽네요. 색깔도 이래가. 진짜 징그럽네. 근데 나는 내 옷을 볼 일이 없으니까. 사장된 옷이라 사장이 입나? 아무튼 제가 또 사장된 옷이라 빵순이기 때문에 네. 빵 준비했습니다. 아, 디저트.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두 개의 디저트가 있어요. 예. 오늘은 디저트를 코스 요리로 한번 즐겨볼 겁니다. 디저트를 코스로? 네. 아, 이걸 또 준비를 해줬어요.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달려도 될까요? 그 김창매님은 진짜 여동생 있는 거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남자 형제만 있는 집은 디저트라는 게 없어요. 존재가 없다고요, 집에. 오. 예. 뭐 아니 남자 형제랑 같이 안 살잖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도 못 먹어봤다고. 아 저도 어렸을 땐. 예. 저 어 그렇습니까? 그럼 디저트 언제 눈을 떴는데요? 이제 막 그 마들렌 유행하고 휘낭시에 같은 거 유행하고 막 타르트 유행할 때 그때. 예. 예. 아. 그 전까진 나도. 알았어. 아, 응.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스. 예. 코스 몇 개까지 있어요? 두 코스. 아니 두 개를 코스라고 해요? 아니 보통 안 드실 거죠? 아니 먹을 건데. 코스 먹을 거야. 먹어. 두 코스. 예예예. 예, 예. 이게 다람쥐 국가 그거긴 한데 예, 예. 이게 그 상자만 다람쥐 국가이고. 아니 내용은 그때 예. 제가 왔을 때 우리 예. 배민으로 뭐 호두 과자를 시켜 먹니 많이 했잖아. 근데 거기서 복호두라고 해서 복호두? 네. 그 버터 넣어주는 앙버터 호두 아, 과자가 있었는데 아. 다람쥐 국가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했어? 아빠가 집에서 일일이 버터 잘라서 여기 넣고 있었다. 아버지가요? 아 그래서 만들었어. 그래서 다람쥐 국가는 안 팔고 그냥 우리 집 에디션. 아.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앙버터를 잘라서 넣었다고요? 아빠가 버터 잘라서. 아 진짜 아니 아버지가 그런 걸 틀이 있어 틀이. 아니 앙버터를 자르는 아빠가 있다니 네. 난 너무 신기해. 제가 한 개는 제가 먹었고요. 예예. 예. 이거 한번 먹어보자. 네, 잠깐요. 수제 에디션. 수제. 근데 뭐 호두 과자는 원래 수제야. 응. 믹스가 공장이지. 그래서 이거 뭐 다람쥐 곡간 가서 저도 앙 버터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아니 호두를 호두를 잘라서 버터를 껴는 거잖아. 반 갈해가지고 물렸잖아 팽면처럼. 아, 그러네. 맛있겠다. 파치랑 앙 버터가 엄청 어울리더라고. 맞아요. 먹어볼게요. 이게 앙 버터지 뭐. 달다. 맛있다. 확실히 맛이 좀 풍요롭지. 버터 넣으니까 훨씬 달아. 왜냐면 버터에 그 버터에 그 간이 좀 돼 있잖아.
그게 단맛을 확 올려줘. 짠맛하고 단맛이 붙어서. 어. 그 고소함까지. 너무, 너무 진하다 이거. 아빠가 버터를 좀 많이 넣었나 봐. 아니 버터 어제 이 정도 넣는데. 맛있다 맛있어. 엄청 엄청. 나 원래 호두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아빠님. 예. 이거 쌀가루라 애기들도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하나 더 갖고 왔어. 아빠가 두 팩 만들었다고 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거 학교 직원분들도 좋아하더라고. 이거 더 드릴까? 우리 2차 코스도 있는데? 어 그거 다 드려도 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가서 또 생색 좀 내겠습니다. 통찬님이 통찬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2차 코스 가도 돼? 예. 네. 이거, 그럼 이제 마지막 할게 그냥. 그럼 이제 할게. 코스 마지막 요리인가요? 예. 노래 시작해. 다 노래 끝났다. 어? 안 드실 거예요? 아유 먹을게. 이거 뭐야 뭐야 왜 아 잘못했어요. 안 돼. 어, 뭔데? 빵칼도 가져왔어. 칼은 안 돼. 빵칼. 네. 나도 이거 선물 받긴 했는데 혹시. 예 예. 예. 슈톨렌이라고 아세요? 슈톨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응. 슈톨렌? 유럽에서 독일 거예요? 아, 아마 그럴 거예요. 12월 1일부터 네. 밥 먹기 전인가 먹고 나선가 진짜 얇게 썰어 주는 거거든요. 뭐를요? 빵이요? 아니면 뭔데요? 빵이에요. 빵을요. 작년에 그 우리 아까워서? 프랑스 가정식 먹으러 갔을 때 마지막에 진짜 얇게 썰어 준 빵 기억나? 엄청 단 거. 그거요. 그래서 막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예. 럼 같은 거에 막 절이고 그래서 오래 가요 빵이. 아, 술에 절였다고요? 그래서 12월 내내 먹는 거예요 이 빵을. 아~ 진짜 얇게 썰어가지고. 아, 그 밤에 그 겨울에는 제빵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미리 해놓고 쟁여놓고 먹나 보다. 아 쟁여놓고 여기 그래서 달콤하게. 뭐 유럽. 그래서는 집에서 각자 만든다고 하더라고. 아~ 각자 집마다 막 레시피 막 내려오고. 아~ 김치처럼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도 옛날에 고속도로에 그 술빵 팔았어 길 막히면. 아 그 효모로 하는 거 누룩으로 하는 거. 길 막히면 여기도 있지. 프랑스도 길 막히면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슈톨렌 어 독일이네요. 아, 독일에선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슈톨렌을. 그래, 크리스마스 때 이거 고속도로에서 먹을 수 있잖아. 슈톨렌은 근데 진짜 스펠링이 슈톨렌이네. 이거는 훔쳤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아 진짜 스펠링이 스톨렌이 안 먹을 건가 봐. 아니 동네가 훔쳤다고? 아니 도둑놈 동네라는 거야? 아니 지금? 아니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지금 프랑스 사람들 불... 스톨렌 얼마나 큰데? 아니 독일이야 여긴 또. 아니 그 불도장 불도장이라는 요리 있잖아요. 어. 불도장 뜻 알죠? 불도장 스님이 담을 넘었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뜻이거든? 먹고 싶어서 훔쳤다고? 그게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아니 근데 스펠링이 진짜 스톨렌이야. 스톨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뜻 아니야 진짜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 원래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예. 예수님 생일인데 예. 얼마나 성스러운 날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날 훔치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그런 날까지. 그러니까 평상시도 아니고 예수님 생일에 훔치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빵. 아, 그러니까 사탄 들린 맛 그런 건가요? 아 그만큼 맛있다. 성스러운 빵이래요? 아니.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걸 사탄 들린 빵이래. 아 그만큼 맛있다고. 12월 한 달 동안 먹는데. 어 말린 과일과 말린 과일 껍질 1년간 넘주에 절인데. 아니 이 금속 케이스에다가 지금 포장이 엄청 고급죠. 어, 엄청 고급. 그 이거를 그 업체 사장님이 선물해줬어요. 아 근데 이거만의 아. 특징이 있네. 뭔지 알아요? 뭐예요? 다른 슈톨렌은 예. 당에 절여버리는데 이거는 당분을 많이 줄였대. 아, 그래? 아 많이 달진 많이 않게. 달진 않게. 어 근데 그래도 달긴 할게요. 이거 보이지? 이게 다 슈가 파우더예요. 아 저 하얀데요? 약간 밀가루 약간 그 떡 느낌이거든? 어, 얼굴 가려. 얼굴 가려. 하얀 게. 의상 안 되네? 아 이게 된 건가? 초점 잡힌 건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슈톨렌 가게 하고 싶다. 아. 근데 한번 썰어볼게요. 얇게 네. 썰어야지 맛있는 거죠? 징그럽게 얇게 썰더라고. 진짜 아, 얇게. 거의 보고회처럼. 얇게 썰어보자. 그래서 어, 예. 칼도 가져왔어. 일반 칼은 안 드니까. 빵칼이에요? 빵칼. 누가 더 그거 하나 겨뤄? 어 겨뤄. 그래. 자웅. 자웅 겨뤄. 나는 접시가 보이게 썰려고.
접시 무늬가. 아, 노면 노면. 어, 접시 무늬가. 아, 저희 그냥 이체로 자를까요? 아니면 이거 벗기고? 아예 벗겨야죠. 벗겨? 알겠습니다. 나는 그거 창호지. 아, 창호지. 보자마자 하늘천까지 읊고 싶어. 아, 아. 나는 그거. 그거? 응. 뚫어 이렇게. 알지 옛날. 아, 옛날 신혼, 알지, 신혼 때. 신혼집에 그, 어. 그 옛날에 막 이렇게 뚫는 연출을 꼭 넣었어. 옆보기 고모 있어. 은비가비 같은 거 봅니다. 어. 옛날에 꼭 그, 그 결혼하면은 마을 사람들 다 몰려. 미쳤어. 미친 거지 생각해 보면. 창호지에 구멍을 내서. 당당해. 그리고 당당해. 어, 그 구멍이 많아. 구멍을 내서. 어. 각자 1인당 하나야. 근데 그 구멍을 어. 남녀노소 다 뚫고. 애기들도 뚫고 봐. 문화 같이. 그럴 거면 문을 열지. 어, 그게 K 성교육. 직관. 직관이야. 오, 네. 와우. 이것 봐. 야, 미쳤다. 어우, 닿네. 치즈 같기도 하고 약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차랑 커피랑 같이 먹어야 된다. 아, 그냥 먹으면은 이제 너무 네. 달아 가지고. 그러면 저부터 해 볼게요. 예. 이걸로 잡을게요. 어, 근데 반을 확 잘라 버리고 싶네. 잠세요. 어. 일단 반을 한번 자를까? 아니 단면을 좀 보고 싶어서. 어, 오케이 아. 오케이. 반 한번 잘라볼게요. 오. 와, 오 어. 딱딱해. 어, 껍질이 막 벗겨지는 거. 제가 생각한 그 질감이 아니네요. 딱딱하네요. 엄청 꽤. 코팅돼 있어. 어. 이겁니다. 아, 안에는 밤 같은 게 들어있네. 뭔가 네. 한번 단면 네. 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어, 보여. 약간 뭔가 들어있거든. 어. 네. 이게 뭘까요? 뭐지? 밤 아니야? 건포도랑 뭐 진짜 얇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아... 아이씨 글렀다. 뭐하는 거야. 너무 두껍지? 어? 아이씨 야 이거 장 제 거 먼저 위에 올려놓고 장작패? 왜 이렇게 갈게요. 두꺼워? 에이 참 이거는 좀 자 먼저 해보세요. 에이. 아 나 칼 가져올걸. 나 저기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 내 칼 가져올걸. 나 회칼 있는데 내 거 전용.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아 분자 단위로 썰기 뭐 가루만 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창호지 같이 썰고 있다. 이러다가 끊기면 오빠 나가리 날. 나가리 됐다. 오빠 근데, 나가리 됐어. 가봐. 안 됐어 안 됐어. 아 여기 구멍이 나 있잖아 애초에. 그거 감안했었어야지. 네 동천님. 애초에 구멍이 있어서 네. 뭘 해도 안 돼. 네 동천님 이 정도면은 지금 10인분이에요. 그래. 왜 10인분이에요? 너무 두껍잖아. 이렇게 하면 망해 장사. 네. 그래? 그래 이거 여기다 넣어봐. 잠깐만. 끝났어 당신. 하몽하몽처럼 얇게 자르라고. 끝났네 나가리예요. 또 나가리야. 에휴 미쳐봐. 해보세요.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자세가 잘못됐어요. 여길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 그리고 오 전문가? 예. 그리고 이렇게 밀면서 어. 연어 썰듯이 한 번에 망했다. 튀겨줬잖아. 아이고 너무 얇아가지고 찢어지네. 찢어지면 안 돼. 인정 못 받아. 각자가 썰고 예. 각자가 먹을까요? 그럴까요? 예. 네. 뭐야 이게 겉에 자 먹어보겠습니다. 겉에가 엄청 달아. 달아? 작가님 덜 가져가셨어요. 슈톨렌. 슈톨렌. 저는 이거는 거의 이 정도는 해야겠다. 책을 펴도 돼요. 저는 이거 책을 사전으로 만들어. 이 정도는 해야겠어. 나 정도는 갑니다. 해야겠어. 아우 달다. 야 이게 적당히 단 거야 이게? 아우 달다. 어 이거 그 맛이야. 성탄절 맛. 계피가 살짝 들어가면 성탄 느낌 확 나거든? 성탄절에 훔치고 싶은 맛. 성탄 맛이야 이거. 약간 계피 맛이 나면서 식감이 약간 부스스? 성탄절에 은초때 훔치고 싶은 맛. 장발장 맛? 이거 침 스튜디오에 두고 손님 오실 때마다 얇게 한 장씩 썰어주시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아, 한 네, 12월 동안은? 5병 이어 가능하겠는데요? 뭐 12월이야 이거는 네?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요. 야
빵 하면 또 장발장 아닙니까? 이쪽 어깨 어르신 뭐 이렇게 흘려 내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설탕 코팅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거,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흘려요 약간 레몬 한겨울 내 피부 같아 진짜 욕 나오네 아니 시바다니 막 떨어졌어 쩍쩍 갈라져요? 네? 어 예예 예. 아 팩 하세요 팩 기분 이상해 네. 그거 듣고 먹으니까 맛 좋아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왜 얇게 먹으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두껍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두껍게 먹을래요? 응 두껍게 먹어보자 어 이 정도? 응 이 정도? 응 롤케이크 정도로 감당하 감당 가능할 수 있어요? 형 아니, 지금 이게 몇 인분인 줄 알아요? 아니 나는 30인분이야 이거 그렇게 먹는 거 또 30인분이야 제게 10인분이잖아요 어 30인분 이게 어떻게 30인분이야 10인분이야 드셔보세요 이거 근데 궁금하긴 하다 딱 지금 크기는 그 마늘빵 한 조각 정도야 와 부자다 부자다 이거 이렇게 슈톨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어 진짜 개부자지, 부자다 개부자지 우와 어때 어때 쭉 올라 훨씬 나아요? 쭉 올라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30인분을 먹었어 시름부도 아니고 어때 어때 정말 충만해 진짜 너무 아 그래? 너무 행복해져 오빠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먹어봐 너도? 너도? 응 이거 힘이 확 올라와 아 이거 씨 우리끼리 거의 오늘 100인분 먹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알겠다 100인분 손님들은 조금 먹으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많이 먹으려고 이런 소문 퍼뜨린 거 아니야? 두꺼워요 한번 저도 한 20인분 되겠는데 이것도 와구와구 게루를 퍼먹어 게루를 집어먹어 게루 아까워 그거 코코아 위에 띄우면 되지 않아? 코코아 위에 띄우는데 그것처럼? 그 일식 그 튀김 꼬다리처럼? 어쨌든 이런 빵이 시중에는 없었어 어 후토마키처럼 한 입에 먹어봐 충만하게 이 사람 한 번에 20인분씩 먹네 와 20명의 몫이야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야? 근데 두껍게 먹는 게 더 맛있어 맛있는데 훨씬? 왜 맛... 얇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 응? 그 맛없게 먹 맛있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독일 분들 그것도 이게 낫다 먹는 거 같아 응 거친 맛있지? 맛이 풍부해 그래. 두껍게 먹으니까 그 입안에서 포만감이 들어야지 맛있는 게 있어 아 근데 생각이야 생각 정설은 아니야 독일 사람들 어떤 민족입니까 근검 절약하잖아요 합리적인 민족으로 유명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학도 발달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 라면하고 소고기를 먹을 때 예? 라면으로 잔뜩 먹어놓고 위에 소고기를 살짝 덮어주면 소고기를 배찬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어디 갈 때 술집 같은 거 갈 때 일단 다른 거 먹어놓고 가잖아요. 이것도 음식을 먹고 너무 달콤한 디저트가 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위에를 살짝 덮는 거야. 그러면 이 행복한 맛으로 차 있잖아. 효율적으로 먹으려고 최대한 얇게 자르는 그 독일식 문화가 스며들지 않았나 우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거. 우리도 막 은연중에 하는 행동들인데 여기는 법칙처럼 만들었지 슈톨렌 아 슈톨렌은 크리스마스 한 달 전쯤에 만들어서 숙성시키는 거라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존버해야 돼가지고 얇게 썰는 문화가 생겼다는데요 그 가족이서 이 한 덩어리 가지고 한 달을 놔야 되니까 두 개 만들면 되죠 두 개 만들면 되는데 그러게 딱 봐도 힘들어 재료가 아니 뭐 옛날에 우리도 예.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쌀이 없어 그럼 부족했으니까 아껴서 먹잖아요 하루에 뭐 조금만 먹고 근데 지금 밥은 우리 먹을 때 밥은 말이다. 요만큼씩만 먹는 거야. 이러지 않잖아. 근데 지금 이거 뭐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얘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약간 그렇게 먹는 빵 같지. 전통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식후 빵으로 진짜 얇게 한 조각씩 먹는 빵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맛있네요. 악습이야? 이런 맛이 되게 낯설죠, 좀.
예. 난 되게 낯선 맛이야. 어 맞아요. 되게 폭신폭신할 것 같아 생겼는데 그런 맛은 아니야. 아 근데 달다. 진짜 달네요. 남의 나라 문화를 왜 악수를 아, 슈똘레니 성직자들이 먹던 게 유래라서 청비남을 나타내는 거. 아 그러면은 인정. 어, 그러면 우리 인정. 우리 너무 근데 너무 그치. 낭비했다 이거. 우리는 슈똘레 아니잖아. 슈똘레 우리가 거의 반절 먹어버렸네. 그러네. 근데 수도자들은 안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래. 굳이 청비남을 표현하고 싶으면. 안 먹은 것도 방법이다. 그럼 더 청비나. 막 옛날 그런 막 소설 보면은 막 수도사들이 막 벌꿀술 막 이런 것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시더라고 인간이니까. 맛은 있네. 이게 덜 달게 만든 게 이 정도라서 우리가 이만큼씩 먹어도 괜찮은가 봐. 찐으로 진짜 달게 하면 그렇죠. 이만큼씩 먹으면 우리 죽어. 입안 다 터질 걸? 단맛으로? 달긴 다네요, 진짜. 달긴 달아요. 확실히 디저트네요. 이 위에 쌓여진 거 저희 아까워. 털고 먹었는데도 달아요. 여기 너무 아까워. 독일 가면은 이 빵이 찐득찐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 솔직히 소신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속이 안 좋다. 속이 안 좋다? 왜요? 아니 이거 너무 달아서요? 아니면 밀가루라서요? 아, 니글거린다. 아니 이거는 아까 그 얇게 한 조각 먹었을 땐 진짜 맛있었는데 괜히 그렇게 얇게 하는 게 아니야. 좀 얇게 한 잔 해줘. 이제 때려주게 더 먹어. 때려주기면 먹을걸? 죽이지마. 하나 두 하나 드려. 아니 나 됐어요. 저는 충분히 즐겼습니다. 코스 요리 좋네요. 호두 과자와 슈돌렌. 어 맛있어. 코스 요리 괜찮죠? 예, 아, 완전 코스야. 성탄절이야. 디저트 오마카세. 아. 오늘 가서 트리 꺼내야겠어요. 트리 꺼내놔줘. 예. 꺼낼 때 됐어. 꺼내야 되지. 오 오빠 용자네. 마법의 하얀 가루. 마법 가루 이거 마법의 싸보네. 하얀 가루. 야 진짜 잘 먹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얀 가루. 사탄 들렸다 이제. 진짜 달아. 이 하얀 가루 봐. 침체단에서 했던 거 하자고 아 나 가져갔어 철수했어 그 재밌는 거였는데 오늘 갖고 올 걸 그랬다 뭐요? 축구하는 거였어 에어하키 보드게임 에어하키? 저 재밌는 거 하나 구상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신동 카페거리라고 있어요 신동이요? 네 신동? 동 이름이 신동이에요. 아, 예. 네. 예. 카페거리예요. 카페거리. 예. 근데 통닭천사의 얼렁뚱땅 상점 마지막 날. 예. 3번 마지막 날. 예. 10월 9일. 예. 네. 아, 미뤄졌어요. 10월 16일. 그래서 그날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삼성전자 다닌대요. 예. 근데 통천님 왜 카페 낸다면서 왜 안 내시나요?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세 개의 별이 뜨는 곳에서 네. 카페 만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아, 세 개의 별이 뜨는 곳에서 카페 만든다는 게 뭐 전 봤어요? 아니요. 삼성. 아,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네. 아, 예, 예. 저희 집 근처에 아, 세 개의 예, 별이 아, 뜨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어, 맞다. 나 그거 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네이버 부동산 네. 그거 상가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는 맨날 막 동태찌개 팔고 막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김치찜 팔고 거기도 막 권리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붙어있어요. 구석진데도 네. 막 월세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고 근데 네. 신동 카페거리는 카페거리라 되게 깨끗하고 이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빵 팔던 데였는데 네. 부상으로 인해서 그 가게를 내놓는데 권리금도 있죠. 권리금 무권리. 어? 어? 그게 가능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어.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괜찮은데? 괜찮죠. 예. 그리고 인테리어 다 해놨어. 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 하려고 했냐면 어.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붕어빵 기계가 있어요. 미니 붕어빵.
예. 한 번에 8마리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어? 호민이 형도 있어. 16마리 구워. 어? 미니 구워빵 기계 있잖아. 있어요? 있죠. 그거 줘주세요. 예, 그럼 나 16마리씩 구울 수 있겠네? 투베럭, 투베럭. 어. 그 대신 선제 선율을 못 먹어. 아니 우리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선제 선율이. 이거. 예? 아니 아니 이게 와서 먹어야 돼. 본인들은 투자할 생각이 아예 없어. 받아야지만 해. 그래서 붕어집으로 해가지고. 예. 붕어집이요? 예. 이름이 붕어집이라고요? 예. 붕어집. 예. 아 뭐 삼백집 뭐 번집 뭐 이렇게. 예. 붕어집. 그리고 로고도 다 만들어놨어 내가. 벌써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나 내일 빨리 보고서 마음에 들면 그냥 계약해버려야지 이렇게 됐었지. 다음날 네. 전화를 했죠. 예. 몸 나왔어 몸이. 맞지? 몸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어. 몸이 왜 나와? 그 부상 때문에 뭐 내놓은 때문에. 응. 아 아니야. 내놓는 사람이. 너무 좋은 자리라. 예. 그새 나간 거야. 아이고. 아이 참. 이게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할라치니까. 그리고 아빠도 엄청 아쉬워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이미? 오픈했어요? 딴 거 막 공사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공사하고 있다. 네. 아 그 자리 딱인데. 다행일 수도 있어요. 카페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던데 풍영이. 그거 하면은 그 풍영 말은 안 들려요? 그거 하면 원래 하던 걸 못 신경을 소홀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올인해야 돼. 올인. 커피랑 붕어만 굽는데도요? 통곡 천사 된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운영 막 이런 거 다 신경 쓰려면 네. 거기에다가 다 올인해야 돼. 그 경희 씨, 그 경희 씨가 아니고 그 누구야? 그 일주어터님. 일주어터님하고 네. 풍영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일을 하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치. 안 돼. 안 돼. 둘 다 못해. 왜냐면 그 두 분은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할 거면은 지금 하는 거 다 내려야 돼. 둘 다 해야지. 둘 다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난 그들과 다를 것 같아. 난 붕어도 굽고 커피도 탈 거야. 그리고 옷도 팔고? 옷도 팔고. 같은 곳에서요? 아니요. 다른 곳에서. 이제 다시는 오프라인 안 하려고요. 제 깜냥이 안 돼요. 카페는 온라인 카페예요? 깜냥이 안 되는데 커피를. 카페가 온라인 카페예요? 오프라인 안 한다고 분명히 아까 말했는데. 아니 도라이니? 사탄 들렸나 진짜? 아니 밖에서 옷을 안 팔고 커피를 팔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아니야. 오프라인 아니, 장사를 안 한다는 거야. 커피... 아 오프라인으로 옷 안 판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통천님 보러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쵸. 카페를 열면. 근데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할 말도 없고 서로. 아니 근데 카페 사장은 원래 왜 하는 거야 그거를? 붕어도 굽고 싶고 커피도 팔고 싶고. 아니 집에서 구워. 구우면 되잖아요. 그래 집에서 네. 구워. 많은 사람한테 내 미니 붕어를 선보이고 싶어. 정말 맛있거든. 호민이 형 집에 가가지고 구워서 주변 사람한테 나눠. 많은 사람한테 아 맛 보여주고 싶어서요? 팝업 스토어로 그냥 하면 안 돼요? 팝업 스토어를 해보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 예를 들면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예. 나랑 그 사람만 있어요. 그 공간에. 어색해? 그분도 나를 어색해하는 게 느껴지고 나도 그분이 어색해. 왜 안 나가? 어색한데. 그분도 나가고 싶은데 뭐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만지작거리더니 쥐약말 하나 사서 가. 가장 만만한 쥐약말 7,500원짜리 하나 사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아. 그래서 서로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뭐 가게가 이쁘네요 하고 가요. 그럼 거기다 써놔.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돼? 응? 아, 나는 그렇게 말씀이지. 아니, 아니 써놔, 써놔. 아, 말을 써놔. 하면은 빈말 같잖아. 거의 내놨지. 그러니까 거기 써놓으라고 앞으로 이렇게 뭐. 알았어. 절대 안 사도 되고. 어? 어 근데 그거. 진짜 그 카페를 하게 되면 스몰 토크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겠구나. 커피 토크라는 게임 있던데 그런 거 연습해 보세요. 커피 토크? 커피 토크 오빠가 하는 거 봤는데. 예. 그건 게임이 아니야. 그냥 뭐. 커피 타주고 그 사람들이 막 얘기 알아서 떠들고 하는 거 그래픽 노블이야. 아 그런 거.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워킹 데드 게임 있죠. 그 예. 그거보다 조작이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말 거는 거 좀 불편한데 꼭 손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손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안 해도 돼.
많이들 말을 거시죠. 약간 만약에 아, 예, 예. 붕어빵이 목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목표였으면 저한테 그 뭐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때부터 엄청 송구스러워지기 시작해. 아 멀리서 나를 보러. 어 그래서 막 더 막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아. 내가 막 더 재밌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아, 그분이 여기까지 온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그 원맨쇼라도 약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부산. 응. 근데 부산뿐만이 아니라 송도에서만 왔다고 해도 나는 좀 송구스럽던데. 어느 정도는 말해요. 안 물어봤다고. 그러면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안 송구스러운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예요? 수원. 미쳤네. 그냥 같은 도시. 다 송구스럽네. 아. 그 제가 한 작년쯤인가 올해 초였나 당근마켓으로 예. 허블 같은 채어를 예. 체형 교정 채어를 판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긴 네. 뿌띠한 여학생이 나와서 그걸 5,000원에 사갔거든요. 예. 근데 나한테 당근마켓 그 메시지로 혹시 예. 통천님 아니셨어요? 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헉 통천님이셨구나. 뭐 아무튼 뭐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지. 그런 다음에 계산책 하고 있는데 한 번 또 만났어요. 아이고 인연이네. 그분 이거 쌩쌩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통천님 하더니 당근마켓 이렇게 해서 둘이 또 인사하고 헤어졌지. 완전 같은 동네 살아서. 근데 나 이제 팝업 마지막 종료하는 날 만났어. 그분이 와줬어. 아. 동네 사람이? 응. 그래갖고 동네 사람은 티나요. 그냥 추리닝에 수레바 신고 와서. 세 번 만났으면 왜 왔대? 그냥 한 번쯤 오고 싶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왔다.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아마 내가 그분보다 나이가 두 배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쭈양말 샀어요? 그쵸. 뭐든 많이 사가셨어요. 쭈양말이 좋아. 보면. 저도 당근에서 레이싱 휠을 사려고 게임용. 근데 누가 올린 거야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근데 아이디가 오히려 좋아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스럽게 아 혹시 침투부 보시나요? 이렇게 물었어. 응. 본대.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아니야 본대. 그래서 내가 저 주파입니다. 그래서 했어 내가. 응. 깜짝 놀래더라고.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어? 아 의심 안 해요? 왜? 의심 안 해요? 아이디가 주파리예요. 아. 주파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 어 그럼. 여기 사셨어요? 그러면 뭐 사실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샀어. 샀는데 만 원을 빼준대. 괜찮다고. 그냥 받으라고 올린 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10만 원을 더 넣어주지. 그건 좀. 어? 그럴 거면 새 거 사죠. 그 휠이 7만 원이면 어떡해? 응? 그 휠이 7만 원이면. 선물. 로지텍. 선물. 어? 주파리 선물. 아, 그건 좀. 아무튼 직거래 했는데 신기했어요. 그렇구나. 주퍼를 말한 이유는 뭐였어요? 아 그냥 웃겨가지고. 재밌으니까. 예. 네. 아 그리고 요즘에 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원 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 주퍼입니다. 알아서 빼주겠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뺀 받았죠. 예? 뺀 받았잖아. 아니 빼준다는데 아니 그냥 하고 그냥 그대로 넣어줬대니까 원래 올린 걸로. 잘 먹는다. 아, 이거 치워야 돼. 앞에 있으면 계속 먹어. 치울까 그냥? 다 먹는다. 나 뚱뚱대. 아니, 나 요즘에 나 셀같이 돼. 그 얼렁뚱땅 또는 엠드로메다 리미즈 굿즈를 입으신 분들을 길거리에서 종종 보거든. 굉장히 많죠. 아, 그래?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나는 되게 종종 봐. 특히 제일 많은 티가 뭔지 알아요? 운전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지하철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네, 제일 많아. 삼라만상 티가 제일 많아. 삼라만상티는 찾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발견해? 나 세 명 봤어 삼라만상티 입은 사람. 삼라만상티가 이거 빼면 다 똑같아가지고 알아보고 얼렁뚱땅 상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티. 어쩐지. 두 번째가 뭔지 알아? 뭐? 평양냉면 티. 그거 왜 사지? 응? 아, 평양냉면 티가 많이 팔렸어요? 들려요. 아, 예? 그게 들렸어요. 왜? 그거 이뻐요? 예? 아 이뻐요? 나도 좋아하는 평양냉면. 아 그거 좀 이기 쉽지 않던데. 아, 이 주면 입을게요. 없어서 못 입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개구리 티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우리 관련 굿즈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반갑잖아요. 네. 내적으로 이렇게 네. 막 고민이 되는 거야. 하, 인사를 할까? 근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근데 그 예. 팬카페 들어가 보면 예, 예. 인사할까 말까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그렇죠. 어. 근데 저도 똑같다니까요. 아, 그 인사를 왜 해? 어? 하지 마요. 어? 하지 마. 근데 하면은 되게 재밌잖아. 재밌긴 해. 네. 그분도 재밌어할 것 같고. 어, 이거 비닐봉지 하나 더 없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줘. 작가님, 그거 티셔츠 예. 하나 더 내셔야죠. 또요? 네. 그거 아는 척하면은 예. 그 티셔츠 막 더 사 사람들. 그 과소비 조장해서 안 돼. 그런가? 그리고 아니, 그 안 될 거 티셔츠 입은 분도 몇 번 봤어. 어, 많아요.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될 거 티셔츠가 네. 저랑 같은 업체였더라고요. 아, 아니야. 거기도 좋다, 엄청 많이 찍는데? 근데 그분이 이분이야? 이거 준 분. 그 업체가. 어. 야, 다 통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 이 실장님이 되게 젊은 분인데도 우리를 몰라요. 당연히 궤도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라인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예 몰라. 그냥 엄만 유튜브를 안 보니까. 그거 혹시 궤도님이라고 아세요? 이러더라고. 어, 알죠 알죠 이러니까. 아, 제가 안다고.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안 보고 만들지? 그게 가능한가? 그냥 거기서 디자인 주면은 그걸 그냥 척척척척 만드는. 양말 공장 사장님처럼 그냥 의뢰 받으면 만드시는 거지. 아, 양말 공장 사장님 되게 적극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렇고. 아이디어도 막 내시고. 아들. 아들 아드님.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런. 양말 장인께서는요. 모르셔. 아직도 작가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리오더 하잖아요. 이게 뭔데 자꾸 만들래? 이게 이걸 왜 자꾸 만들래 자기 뭐 싱글벙글 해지면서 응. 아. 그걸 이게 왜 왜냐면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리오더가 들어와서 나가는 게 어떤 거냐면 나이키 아디다스 스포츠 양말 아. 이런 막 진짜 막 굵직한 대기업에서 하는 양말들인데 여기 계신다 그래서 아니 아빠 이게 뭐냐면 하면 설명해줘도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실제로 안 궁금하거든. 그냥 하니까 스몰토크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뭔데? 하나도 안 궁금한데. 내가 듣기로는 거기 있는 기계 중에 하나는 그것만 계속 만든다고. 아니요. 쭈양말용은 두 대가 이미 있어요. 아, 두 대. 두 대. 두 대 전용으로 그것만 계속 만들어? 응. 근데 아 거기에 그 해골 양말도 껴있어. 근데 한 개는 그거. 뭐냐. 이제 수면 양말 하려고 내가 한 대 더 놔주소 이렇게 해서 한 대 다 놓은 거. 그럼 아 원래 하나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두 개가 된 거라고 아니요, 최근에? 두 대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 대가 더 생겼지 수면 양말용 기계가. 세 대야 그럼? 수면 양말용 기계는 다른 거래. 아 이거 엮는 게 좀 다르겠구나. 네. 들어간 실도 다르고. 네. 예. 거기 라인이 몇 개 있는데 그 공장에? 겁나 많아요. 한 5열 종대로 있어요. 몇 개 대충? 한 100개 있어? 5-60개는 있지 않나 싶은데 5-60개 중에 3개를 써? 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럼? 그럼 5%를 쓰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아들 사장님은 내 거만 한대 내 거만 아, 그 아들 사장님은 이제는 기계 다룰 줄 아신데? 아빠 내 거만 아빠한테 해달라고 안 하시고? 내 거만 아 원래 못 하셨어요? 아들 사장님은? 못 하셔가지고 기계를 못 아빠 좀 해줘 계속 이러세요 아. 해줘잉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것 좀 해줘 아, 나는 이렇게 전수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계를 못 다루신다는 장인도 처음 들었네 양말 장인께서도 40년 동안 해왔으니까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예. 아이 양말 이렇게 짜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해 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 그렇게 뭐 짱짱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달라니까 그러니까 양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 아, 이렇게 아, 재밌다 그것도 그게 한번 그 뜨겁게 해가지고 이미 한번 쫄아든 상태라면서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빨아도 안 그래서 줘요. 빨아도 안 쫄아. 그게 어떤 양말이냐면 예. 백화점에 납품되는 양말만 이렇게 진짜 아. 고급 양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막 신사 양말 같은 거 막 10,000원 무조건 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쭈 양말 비싸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진짜 비싼 게 아니다. 오히려 싸다. 그래? 그러면 1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냥 제가 마진 적게 먹고 많이 신는 게 낫잖아요.
그 네. 공장 브이로그 좀 찍어보세요. 너무 궁금한데? 어? 찍어서 올렸는디? 죄송. 아, 호민이 형. 3개인가 올렸는디? 아이고. 형. 예? 마음에 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세요. 하나도 안 궁금해서 궁금한 척해. 아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아니, 것도 별로 안 죄송한데 죄송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긴 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빠 짬. 나 짬치려라고? 응. 나는 이 봉투 안에 넣어줘도 안 돼. 그래? 이것도 내 눈앞에 있는 효과야. 아. 아예 치워야 돼. 그럼 냉장고에 넣을게. 치워보는 거지. 짬이 갔어요? 아니 집, 저희 집에 아직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주말에 가자. 어, 원래 좀 일찍 간다고 했는데 왜? 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형 차? 수리 맡겼는데 한 달 걸린다 그래가지고 한 대밖에 없으니까 잘 못 가게 되네요. 이거 한번 해보자. 작가님 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거 준비쿤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저 그거 잘 못해요. 넘어져. 그냥 한 번도 안 해봤을걸? 작가님 이거 아니, 한번 해봐요. 아니 먼저 해보세요. 나 잘 못하는데. 걸고 하자 우리. 나는 빼야 돼. 처음에는 너무 잘해 빼야. 이제 고수 됐어. 걸고 하자. 걸고 해요. 뭘 걸죠? 너 근데 너 진짜 자빠져서 너 대근에 깨져? 너 진짜 해골 깨져가지고 너 진짜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위험해요. 준비꾼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던데? 너 눈 빠진다 너 대가리 깨져가지고. 그 팁 하나 줘봐봐. 팁이요? 팁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진짜 해서 잡아야 돼. 아, 난 돈을 달라는 줄 알았어 이게. 잠깐만.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 이거 보통 아니네? 아니 해보고 싶었냐? 이거 응. 볼 때? 내가 해볼게. 나보소. 어머 어쭈구리? 잠깐만. 오오오 이거 보소. 이거 보소 남녀 보소. 오 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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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달달달? 호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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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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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 선방이에요. 아, 처음 한 건데, 처음 한 건데. 엄청 잘 타는 거 아니야? 아, 따라 하는 거 아니고? 따라 하는 거 아니고? 잠깐 한번 해보세요. 오, 따라 하는 거 아니고? 보통 아니, 민호. 잡아. 어? 됐어. 됐어. 오. 어. 잠깐만. 됐어. 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위험해. 이거 어려워요. 쉽게. 에이. 아. 왜 하자고? 예? 왜 하자고? 왜 하남자같이 궁시렁거려요? 왜 자꾸 궁시렁대는 거야? 아, 왜 하자? 예? 아. 진짜 하남자다. 궁시렁대. 자 그리고 저 작가님 마음 상한 것 같은데 너무. 아유 마음 안 상합니다. 저는 이런 걸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숙련된 조교의 솜씨 한번 보고 싶다는데. 더 이상? 이미 많이 했잖아 그치? 옛날 영상 보세요 옛날 영상. 자 그 제가 어저께 그 예. 햄버거 먹었습니다. 고든 램지 버거 드셨다면서? 네, 5만 원짜리. 고든 램세이 버거. 네? 동천이 아까 얘기해 줬어. 고든 램세이 그 갔다 왔거든요. 예. 그 한번 놀러 와서 식사 초대해 준다고? 고든 램지님이요? 고든 램지님은 영국에 계시고. 예. 거기 한국에 있어요. 버거집이. 고든 램지 버거집. 고든 램세이 코리아가 있더라고요. 아, 고든 램지 코리아가 따로 네. 있어요? 아 유튜브는 안 찍고 그냥 예. 가서 먹었는데 먹기만 했어 그냥. 제가 찍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햄버거 5만 원이야? 3만 얼마? 제일 최자 그게 3만 원씩 하고 어 제일 싸게 2만 6천 원이가. 제일 비싼 건? 비싼 거는 1966 버거인가? 14만 원이라고요? 14만 원이야 버거가. 아니 뭐가 들어갔길래? 이만큼 두꺼운 패티가 스테이크가 들어가. 아 스테이크가 들어가고? 아 스테이크는 아니야. 패티 갈았겠지. 패티야 패티. 되게 입자가 굵고 딱 그 고기 육즙이 가득. 근데 저희가 버거 두 개
버거 둘에 랍스타놀. 랍스타요? 네. 랍스타도 있어요? 말이 랍스타롤이지. 그 빵 반갈죽해서 거기에 이제 랍스타 양념한 거 착착착착 껴놓은 거더라고요. 약간 에그드랍처럼. 그거는 뭐 6만 얼마야? 6만 얼마. 아니 빵에다가 그 뭐야 그 새우 랍스타 그 얹어놓은 건데 6만 얼마. 맛있었어요? 기가 막혀? 맛있는데 많이 못 먹겠더라고. 밀크쉐이크도 11,000원. 11,000원. 밀크쉐이크가 11,000원? 어. 음료가? 네. 대신 감튀 10,000원. 감튀를 밀크쉐이크에서 찍어 먹었어. 그럼 맛있지. 엄청 비싸. 근데 사람이 엄청 많다며. 그래도. 근데 주말이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아 근데 거기는 항상 다 줄 서 있던데 모든 가게가. 주말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거기 평일을 한번 봐야 돼. 고든 람세이 그 밑에 2인자. 네. 아 2인자인지 몰라. 2인자가 아, 와 가지고. 2인자인지 몰라. 아 그래? 중든? 그 아니야. 중든. 같이 그 중든 람세스. 그거 같이 아. 책 썼다고 했잖아. 어. 고든 램지랑 같이 2인자랑. 네네. 그 2인자가 자기랑 램지랑 쓴 책 소영이 어. 딱 선물해주고. 어. This is for you 하면서 다. 영어 책? 아 근데 영어로 된. 근데 중든 씨 2인자인지도 몰라. 뭐 같이 하셨다는데 영국에서 오신 분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국 그 레스토랑 감시하러 오신 것 같아. 아 잘 되나?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계속. 매장 그 좀 약간 기도 역할도 좀 하시는 것 같아. 아 뭐 포크 같은 거 안 가져가나 이렇게? 아니 손님 말고 증치가 말고 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나. 아, 것 아니 손님을 왜 감시해? 아니, 이상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 제대로 이렇게 하고 먹고 있나 이게 제대로 나왔나 이런 거 체크하는 거지. 어.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엄청 친절해요. 거기 사람들 그 아웃백처럼 친절해요. 아 그 직원들이요? 응. 옛날 아웃백 무릎 꿇고 서빙 받은 거 알아? 아웃백 TGI 프라이데이 무릎 꿇고 서빙을 받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해. 아 그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그 이거 쓸 때 아까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아웃백이야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갑자기 이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테이블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무릎... 아무도 이렇게 하려고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고 하니까 아니, 되게 심각하게 말하니까. 무릎 앉아. 엄청 친절했어요. 다 설명해줘요 막. 이거 아 햄버거인데 뭐 이거는 뭘로 만든 패티고. 네 안에 뭐 아보카도가 들어갔고 무슨 소스가 있고. 대접받는 기분 좀 나는구나 햄버거지만. 엄청. 햄버거지만이 아니야. 이미 햄버거 하면 지금 깔렸잖아 지금. 그렇죠. 햄버거 하면 사실 뭐 그냥 싸게. 때우는 음식 이미지가 강하니까. 아니 이 그 사실이잖아. 아니, 이미지 자체는 수제 버거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햄버거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좀 정크 푸드라고 하잖아요. 패스트 푸드. 그건 정크 푸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는 예술인데. 그러니까 이미 수제 버거가 예술일 수도 있겠지. 수제 버거가 자리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뇌리에. 예. 근데 프랜차이즈랑 좀 다르지. 예술인데. 근데 이제 제대로 만들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앙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체해서 먹어야 되는 그래서 거지. 그래서 버거용 칼을 줘요. 버거용 칼은 또 뭐야? 엄청 날카롭게 잘 잘리는 버거용 칼. 근데 별로 안 커.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채로 그 수제 버거는 많이 쪼개서 먹잖아요. 높고 막 먹기 불편하니까. 근데 꼭 같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수제 버거를 잘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 간편하게 먹어서 나는 앙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입에 먹고 싶은데 결국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아니면 이럴 이게 햄버거야? 햄버거를 내가 다 해체해서 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햄버거인가? 햄버거스테이크 내가 왜 햄버거를 다 이렇게 햄버거스테이크 빵형을 곁들인 그러니까 햄버거스테이크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 패티가 맛있어서 그런 거. 경성 햄버거야. 정선 햄버거. 그렇게. 그래서 나는 떡갈비를 좋아해. 떡갈비 맛있죠. 딱 그것만 딱 있는 거? 그런 거야. 함박 스테이크. 밥이랑 같이 먹는 거. 근데 양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양이 많지는 않은데 많이는 못 뭐, 들어가겠더라. 막 엄청 크진 않아. 한 이 정도에 고기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 생각보다 샐러드가 되게 맛있지 않았어요? 21,000원짜리 샐러드 치킨 시저 그럼 치킨, 포만감은요? 치킨 시저 샐러드 근데 치킨 들어있어 이게 시저. 포만감은 있어요? 그거 한 개 먹으면? 양은 포만감 미쳤어요. 아보카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아 기름진 게 좀 많이 들었구나. 그 구운 토마토가 나는 거기서 구운 토마토가 기대 안 했는데 구운 토마토가 괜찮았어. 그리고
고구마 튀김을 감자 튀김처럼 해서 팔더라고요.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 시켰는데 네. 너무 달아요. 왜 감자를 튀기는지 알겠더라고. 아 고구마 자체가 단데 더 달게 했을 거야. 위에 그 슈가 파우더 또 뿌리고 거의 슈돌렌처럼. 네. 근데 애긴 잘 먹었지. 아무튼 그거 그래서 우리 네 명이서 먹고 20 얼마 나왔지? 햄버거도 네 명이서 햄버거 먹고 20만 원이 나왔다고요? 네. 20 초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싼 메뉴가 2만 얼마인데. 그리고 그 할로윈 특집 그 보라색 버거가 있었어. 고스트 검은색에 버거. 보라색 섞인 어, 거. 고스트 버거. 풍영이 만들었어요? 뭐 그럼 어 아무튼 먹물로 빵을 만들었다고 했어. 그것도 한 6만 얼마였던 것 같아. 걔 5만 얼마, 랍스타 롤이 6만 얼마.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테이블에 꽉 차 있었다는 거. 꽉 차 있어. 나도 사실은 그렇게 바이바이. 비싼 버거는 생전 처음이야. 이래 많더라고. 내가 먹은 가장 싼 버거는 천 원이었어. 롯데리아 대리 버거. 아, 천 원인 시절이었어. 지금 그거 천 원에 안 팔아. 지금 얼마야 그건? 왜 이렇게 괜찮아요? 아까부터 계속 죄송합니다.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근데 걱정하듯이 어, 괜찮아 이게 아니고 아니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아니 파박해? 어 시끄럽다는 식으로. 아니 걱정돼서. 아니 진짜 걱정돼서. 어. 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그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콧물도 나고. 이번에 빨리 왔어 이게. 행사 치르는 게. 아. 이게 지금 그 컨실러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발라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가 뻘겋게 또. 그 옛날에 한 번 있었잖아 여기 왔을 네. 때. 그거 떡볶이 편에서. 난 롯데인 줄 알았어 아까 지금 들어왔는데. 잠깐만 좀 틀어막고 있을게요. 아까 오자마자 형이 보자마자 이러더라. 야 너 때렸냐? 아 콧물이 계속 나요. 끼고 있어. 끼고 있을게요 그냥. 나는 보통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감기 걸리면은 이거 끼우잖아. 네. 끼우면은 콧물이 반대쪽으로 나네. 콧물이 여기가 다 차면은 아래로 다 내려가. 그래서 어. 점점 차면서 내려와. 어. 뭔지 알죠? 어. 알죠. 그럼 여기 닿으면 입술이 닿는 게 싫어. 어. 그래서 이렇게 코뚜레로 이렇게 연결해. 어. 여기가 안 막혀도. 그래서 코뚜레로 연결하면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가고 꽉 차면 버려. 화면상으로도 아. 봐줄만 하네 지금 나. 코뚜레로 해야 돼. 포화 상태가 되면 버려진다고요? 어. 그리고 이게 하나만 고정하는 거랑 두 개 고정하는 거랑 안정성이 달라. 확실히 안정적이네. 대박이네. 그 집에 있을 땐 코뚜레로 하세요. 저는 그냥 흘려요. 이렇게 안 닦고요. 아 그냥 흘려버려요.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코찔찔이? 네. 그럼 여기 누렇게 되라고요? 누렇게 되겠겠네. 누렇게. 맛있지 않아요? 짜고 약간. 왜 짠 거야? 콧물 왜 짜? 아, 콧물 왜 짜요? 근데 땀이 짠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염분이 무슨? 들어 있어? 땀이 짠 것처럼. 아 되게 자연스럽게 흘리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소금을 안 먹어.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냥. 그래서 인중이 두툼한가? 작가님 스타일로 해야겠어요. 흘려버려 그냥. 다 흘려버려. 그냥 흘릴게요. 뭐 이게 부자연스럽게 닦고 이런 거 되게 플로우. 그게 플로우야. 그래 이거 괜히 닦으면 자원낭비야. 맞아. 피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어? 왜?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 왜 자꾸 걱정했대. 아, 아니 코에서 나온 걸 내가 봐가지고 지금. 아, 근데 어, 이렇게 걱정을 예? 해줘야지. 아니 지금. 어. 예. 버려드릴까요? 피가 나오면 걱정해줘야지. 버려드릴까요? 응. 여기 버리시. 버리세요. 버리세요. 뭐 버릴 거 있으면. 아니 너 이거 계속 써. 네. 이건 잘 버리지 마. 그리고 뭐 이따가 또 가셔야잖아요. 호민이 형 오늘 저녁 일정 아니 아직 한 시간 넘게 있다가 어디서 강남? 예예 예, 보통 강남이죠. 어뭐 오늘 어디 가세요? 예 오늘 비밀. 저기 비밀 모임 비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비밀 모임 있어. 지인분들과 식사 안부 전해주세요. 아예 예. 어디 가요? 비밀 모임이래 중식당 이 자식이 비밀 모임이라니까 이 자식이 그냥 아니, 중식당 그거 추천해드리려 그랬지. 추천해드려요. 어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저 안 그래도 저기 친구들하고 송년회 좀 이제 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좀만 들어가면 고든 람세이 버거 있어요. 아 거기 근데 비싸긴 비싸. 어. 근데 극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
40대 초반 남성 6명이서 술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햄버거는 못 참는데 강남? 고기 먹어 거기.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 고든 램세이를 가면은 진짜 벗겨져요? 아니 네, 많이 계속 투덜댈 것 같아요. 아니까 고깃집 가라니까. 아 고깃집 이게 추천해 주실 고깃집 있는지에서 하남 육미에 육미가 하남 돼지 하남 육미 아 하남 저는 상남자라서 그런 데는 강남역 안 가지 진짜 오래됐어요. 예 자주 가세요? 아 자주 갑니다. 강남역 예. 안 가지 나 안 가지. 아 저도 가요. 강남역이 안 간 지가 지금 한 몇 년 된 것 같아. 한 5년 넘은 것 같아. 오히려 안산 살 때 되게 자주 갔어요. 버스 가는 게 있으니까 빨간 버스 다니는 데로 많이 갔죠. 사당 아니면은 강남역. 전 신분당선이 이제 강남에서 이제 신사까지 뚫려가지고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노년역도 가고 그러니까 기안84님 작업실도 바로 앞이고 그것 때문에. 분당은 예. 분당은 서울이야 사실상. 에이, 그래 서울은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돼 그 접근성. 강남 20분. 내가 말했잖아. 나 여기 강동보다 더 가까워. 훨씬 가깝죠. 여기서 분당. 여기서 택시 타면 한 시간 걸려요. 러시아 어때? 그 뭐지? 분당이 더 가까워. 거기 어디야? 하남행 말고 밑에 마천 그렇게 불리한 사람 찾아내야 돼. 아, 상일동 마천 이렇게 불리한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강동 그냥 강동 시로 빼줘 그냥.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서울신데 왜 이렇게 천대받아? 마천보다 예. 하남행이요. 하남 검단행인가? 예. 훨씬 분별. 그게 뭐 구분달리 있는 쪽인가? 근데 강동이 사실 하남 뛰어가지고 막 붙였을 걸 원래. 훨씬 분별 거기가 위쪽이.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왔냐면 옛날에 여의도에서 일했을 때 여의도에서는 마천행 타고 와요. 그 강동구청역인가? 뭐 아무튼 무슨 뭐 그 갈라지는 그 역에서 내려요. 그다음 다음 거. 천호였나? 갈라지는 데가? 아닙니다. 강동구청인가 뭐 강동구 뭐 무슨 강동역인가 뭐 있어요. 강동역. 네. 거기서 이제 하남행 타고 갑니다. 좀 번거롭네요. 확실히 갈라지니까. 그래도 앉아서 가려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 앞에서 꼼지락거리면서 죽어도 안 내리는 사람 보면은 왜 이렇게 죽이고 싶었는지 몰라. 아, 그 막 일어날 것 같이 하면서 안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야? 가만히라도 있지. 엄지럼지? 야, 정상 아니네. 가만히라도 있지. 이거 정상 아닌데요, 동천 씨? 당신이 일주일에 5일 정도 지하철 왔다 갔다 왕복 1시간 40분 정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맞아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니네 맞아요.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죽이고 싶은 건 오반데요. 진짜로 보세요. 그냥 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지? 네. 죽이고 싶지 않음. 정상. 옴살딱싹 옴살딱싹. 아니 어디 왔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갑자기 막 뒤에 보면서 그딱그 그 멈췄을 때그 플러프면서 갑자기 뒤에 보면서 막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휴. 제가요 얼마 전에 퇴근 시간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신도림에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뻥 안 치고 그냥 서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그냥 꽉 차 있어 그냥. 근데 그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불이라도 나면은 지금 아무도 못 움직이고 있어 그냥 꽉 차가지고 플랫폼에. 아침에 진풍경인데 그 퇴근 시간이라. 너무 무섭던데? 신도림은 원래 그래. 거기 그 공익이 해병대야. 아, 장난 공익계 해병대. 진짜 장난 그리고 아니었어. 공덕역도 되게 엄청나게 그 호선이 많아가지고 거기도 진짜 유동인구 진짜 많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 아침에 네. 지하철 탔는데 네. 한두 정거장 뒤에 내가 앉으면 그날 진짜 운수 대통령 나 오늘 운수 대통령이었다고. 완전 대통령. 나 오늘 두 정거장 가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일어나더라고. 근데 편하게 왔어. 안 되려고 하는 날은 내 앞에 사람만 안 일어나. 이 사람 기준으로 양옆 계속 바뀜. 그거를 약간 캠페인처럼 하면 어때요? 내가 내리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거를 제가 옛날에 예. 데스노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 보였으면 좋겠다. 사신의 눈으로 그 사람 수명 안 궁금해. 이 사람이 내릴 그 정거장 그게 궁금해.
사신의 그, 눈으로 그거 보고 싶어. 이 사람 내리는 그. 그 이상형 월드컵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하차의 눈. 그 하차의 눈 해가지고. 아 그거 엄청난 초능력인데. 갖고 싶은 소소한 초능력. 아 나 하차의 눈 진짜 갖고 싶다. 하차의 눈. 웃기다. 하차의 눈. 아 근데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안 돼요. 어 저 사람 내릴 것 같다 이런 눈치. 아 그거 아는 법 있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교복을 알고 있으면 그 학교에서 내리잖아. 아니면 뭐 대학생 같이 입었어. 그러면은 뭐 대학교가 있는 역에서 내릴 테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연세대학교 과잠 입으면 연세대에서 그리고 뭔가 IT에서 일하게 생겼어 관상이. 그러면 이제 판교에서 내린다는 거야. 아, 나 그거 좋지 않은 것 같아. 응? 그거 왜 안 좋은 거냐면 기대하게 되잖아. 여기서 내리겠지? 근데 안 내려? 사람이 싫어진다 갑자기. 괜히 사람 미워지게 하는 법이야 그거. 근데 그거 안 해도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 미운데.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 안 하고 그냥 있어야지. 네. 자기 맘대로 기대하고 자기 맘대로 실망하고. 아 그거 생각나네요. 안산 살 때. 뭐 어떤 거요? 안산에서 선릉으로 출퇴근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첫 회사가 액세서리 회사였거든요. 예. 선릉역이 멀다. 진짜 징그러워요. 거기.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4호선 타고 사당 사당에서 갈아타야지. 사당에서 그 2호선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와 왔다 갔다 하고 딱 집에 되게 힘들게 터벅터벅터벅 해서 왔는데 이 양반 자빠져서 과자 먹으면서 아 TV 쳐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화가 좀 났구나. 괜히 심술. 진짜 나도 오빠처럼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나한테 치열하게 하려면서 계속 TV 본. 아 근데 그때는 네네. 진짜 또라이인 게 예. 갑자기 TV 보고 있었는데 마감 다 치고 피곤해가지고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오빠 인생 편하게 사는 줄 알아? 그래서 갑자기 들어왔어. 내가 딱 1층 1층 갑. 근데 저는 그 안산 그쪽 가는 4호선 역 이름들이요 너무 신기해서 대야미 이런 거야? 아 예, 혹시 그쪽에 약간 뭐 불교 관련된 거가 있어요? 아니, 거기가 그 거기가 반월 대야미 수리산 이 라인 그게 길어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길어 역 구간 개 길어. 그 2분씩 아니야. 거의 3-4분씩이야. 옛날에 그 금정 삼본 거기 사이가 되게 길어요. 아, 그래요? 삼본 금정 개김. 그러니까 거의 한 세정거장어치 그냥 일반적인 그 강남 세정거장어치가 한 정거장. 그럼 안산 옆에 초지는 정말 풀밭이란 뜻이에요? 초지도 많이 개발돼. 초지는 초지동. 아, 초지동이에요? 초지 많이 개발됐을 텐데. 초지는 우리 있을 때도 이미 그 간척을 해가지고 되게 그 아파트 지대였지. 우리 있을 때도 이미 아파트였어. 온천역 신길, 하나 있잖아요. 신길 온천은 실제로 온천이 있습니까? 온천 없을 거예요. 제 친구 막차 탔는데 어쩌다가 그 카페 사장 구호 신길 온천 온천 없어.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신길 온천이어서 그냥 무작정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깜깜해가지고. 아니 온천이 없는데 왜 온천이야? 모르겠어. 그 이유가 있는데 까먹었어. 옛날에 있었나? 이유가 있었어. 압구정처럼?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그게 원래 오이도가 끝이었는데 항상 뭐 4호선 가면 오이도행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오이도가 끝이었는데 인천 송도랑 연결되면서 그 수인분당선으로 노란색인가? 연결되면서 마냥 끝지역이 아니게 됐어. 내가 노란색 선이거든? 노란색 선. 그 4호선 반대쪽 종점은 진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양주인가요? 진접브레드? 진접. 그래서 난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명이 진접행입니다 이러는데 진접이 어디지? 원래 내 기억에 그 종점은 단곡이었거든? 진접으로 바뀌었더라고. 아, 남양주 맞죠 거기. 남양주 맞겠네. 5호선도 한남 검단이 생기고 막 하면서 바뀌었지.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이게 수인선이 왜 생기냐면은 왜 생겼냐면은 수원이랑 인천 있는 그거 아닌가? 그래서 수인 이게 서울이 서울 있잖아요. 네. 서울. 그럼 이제 인천이 있어요. 예. 그럼 인천을 이렇게 가겠죠. 지하철. 예. 잠깐만 죄송해요. 아니 수원 있어요. 예. 수원은 이렇게 가. 안산 있어. 안산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가. 아. 근데 이렇게 다 서울의 위성 도시들인데 에? 웃긴 게 인천에서 안산 가려면은 지하철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돼.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는 게 힘들어. 어. 안산도 이렇게 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버스 타면 금방인데. 그래서 요거를 잇는 선이 생긴 거야. 아. 그래서 송도부터 해가지고 안산 거쳐가지고 수원으로 가는. 이게 되게 특히 안산에서 인천이 되게 까다로웠어. 이게 특히 경계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가 오이도야. 송도야. 그래서 오이도에서 여기 바다 쪽 보면은 송도가 보여. 막 건물들 숲이 막 홍콩 그 필리숲까지.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대중교통으로. 아. 배는 없나? 버스는 배는 모르겠고 버스는 다녔는데 버스가 되게 그 제한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막 30분에 한 대, 막 이렇게 막 1시간에 한 대. 버스도 다 여기저기 막 다 거치고 가가지고 좀 그게 있었어. 버스는 좀 그렇죠. 버스가 조금. 저는 광역버스 정말 많이 탔습니다. 일산 시민이었을 때부터. 저도 안산 살 때 진짜 많이 탔어요. 그 광역버스 언제부터 그 입식을 금지시켰지? 입석? 어.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가 금지됐어? 출퇴근 때는 그래도 그, 어떻게든 실어주던데. 지금 입석 못해? 아, 내 기억엔 그런데 서서 가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벨트 타고 가던데? 아니 이렇게 됐어. 저 옛날에 한 10년 정도 된 얘기지만 강남에서 안산 가는 게 많잖아요. 그 빨간색 버스 타면은 안산행 뭐 인천행 막 쭉 서 있어. 수원행 그래서 안산에 딱 타면은 아저씨가 딱 체크해 올라오는 사람. 그랬더니 여기까지요. 딱 앉아서 갈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요 이래. 지금은 근데 컴퓨터로 하는데. 걸어서 아니 서서 갈게요 하면 그냥 넣어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서서 간다고 하면 넣어줬어. 아. 기본적으로는 돈 낸 사람 다 앉아서 갈 수 있게끔 카운팅을 하는데 내가 알기론 그거였는데 요즘엔 서서도 못 가게요? 14년도에 금지됐대네. 예. 금지됐습니다. 아, 위험해서인가 보다. 예 맞습니다. 아, 나 옛날에 했거든. 왜냐하면은 줄이 워낙 기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점점 줄은 계속 길어져. 버스가 소화를 못해. 소화 못해. 출퇴근 시간에. 그렇죠. 사고 크게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다친대. 와 그러면 그럼요. 버스는 힘들죠. 그 종점 쪽에 사는 사람 아니면은 버스 많이 보냈겠다.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막차야.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좌석 딱 타고 한 3명 남았어. 그럼 그 사람들은 서서라도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막 계속 그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거야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난 버스 탈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면요. 네. 다른 사람도 이제 앉겠지라는 생각에 창가에 앉거든? 네. 근데 혼자 앉는데도 이악 물고 복도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일찍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쭉 가던데? 그래서 그 양재코 시장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양재코 시장을 지나서 예. 그 다음에 내릴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바깥쪽 복도 쪽에만 앉아도 양반이야. 네. 그럼 어디 앉습니까? 복도 쪽에 앉고 안쪽 좌석에 지 가방 놓는 놈들. 아 그래도 앉으려고 하면 치워주잖아요. 가방 찢어야 돼. 배낭에 등 핸드백이 모든 동천이 있어서 좋다. 가방 찢어야 돼. 아니 지 무릎에 놔야지. 뭘 그거를 그 뭐 괜히 내가 미안하게 저 가방 좀 막 뭐 내가 이래야 되나. 변호를 하자면 변호를 하자면 복도에 앉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혼자 가고 싶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혼자 가고 싶은 거를 좀 약간 표출한 건데 다른데 다 차고 이제 오게끔 유도를 한 게 있어.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심리는 뭐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버스 좌석이 2인용이 생각보다 좁아. 이제 우리 체구가 다 커져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지만 좁나? 나도 좁지.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그렇게 한 거고 옆에 가방을 놓는 거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놓는 거고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치워주니까 그렇게 했겠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은 가방 치울 때 하면서 이렇게 치워도 된대. 아 표정. 그거는 지자리 주듯이. 그러면은 주먹 매겨도 됨? 매겨도 되고. 나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있어. 오빠가 출퇴근을 광역버스로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모르시네 모르셔. 아니 출퇴근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꽉 차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앉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개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아니 그, 맨날 출퇴근하면 자기가 알 거 아니야. 예. 맨날 꽉 차 있을 거라고. 그럼 자기가 못 앉을 때도 있을 텐데 모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어쩌다 한 번씩 그 자기 옆자리가 비나 보지. 그러니까 나도 물어보고 싶어. 왜 매번 치우는데 왜 매번 걷다 놓는지 나도 물어보고 싶어. 내가 봤을 때는 표정이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뚱이. 누가 웃고 있겠어? 그러니까 뚱이가 안 그래? 뚱이들 있어. 아 출근을 누가 기분 좋게?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뚱이들 이렇게 뚱이가 뚱이는 이래. 이러고 있어. 뚱이들. 그러니까 기분 이렇게 짜증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짜증 나 있는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어. 뚱이 있어 있어. 뚱이들 있어. 그 조조소에 나오는 그 여자 대리님 계시거든요. 전형적인 그 뚱이 연기를 하시더라고. 뚱이는 출근 좋아한대요. 아, 그 뚱이 말고. 걔는 별가잖아. 별가 말고. 뚱만 펴줘. 그 나는 그 뚱이. 출퇴근을 안 해봤지.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 출퇴근 안 해봤어요? 일주일만 해봐도. 통학도 안 해봤네? 멀리? 기숙사 생활 하셨으니까. 야. 출퇴근을 해도. 뭐 하더라도 가까운 데 있죠. 가까운 데. 예전에 우리 담배를 카페나 PC방에서 그냥 필 수 있었던 시절 있잖아요. 있었죠. 예. 길거리에서 피는 것도 하나도 안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버스 기다리면서 아저씨들 많이 폈죠. 막 피워. 그 뒤에 있으면 많이 폈죠. 그래서 장초를 붙이면은 버스가 온다고 내가 불만 붙이면 버스가 온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예. 왜 저래? 막 이렇게 혼잣말로 해도 아저씨들 안 들어. 그냥 담배 막 피워. 그렇죠. 그랬죠. 그래 떨어졌죠. 아니야 들리는데 하는 거야. 하든지 말든지. 아니 들리는데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야. 굴하지 않고. 이기지 말지. 요즘은 대중교통 잘 이용하십니까? 버스 소환술이야. 버스 소환술. 담배 피면 바로 와라. 그래도 모두를 위해.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대중교통 안 하려고요. 왜냐면은 네. 마스크 쓰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힘들다. 네. 아 답답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마해자라서? 제가 마스크를 쓰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대. 마스크를 쓰면 더 못생겨지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게 본인이래. 진짜입니다. 아니 자꾸 그 예. 눈으로 좀 하지 마세요. 본인이래. 아, 보여드리려고 그래. 아니 왜요? 제가 보여. 동조를 자꾸 구하잖아요. 제가 언제 동조를 구했어요? 다음에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휴지로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휴지로? 네. 보세요. 아니 근데 진짜더라고. 내가 인정했어. 마스크 꼈습니다. 꼈습니다 저. 예. 내릴게요. 예. 마해자 등장. 한 개 훨씬 나. 아 진짜로. 진짜요? 아 그러니까 안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한 개 나. 이거 올려봐. 아 한 개 낫다고요? 한 개 훨씬 나. 그래요? 아니 마해자 영상은 그 펄튜브에 나온 건 진짜 그게 마해자 약간 인정했어 나도. 벗으니 입차. 아 그건 네. 마해자는 아니고 마기꾼. 마기꾼하고 반대야 그 마해자는. 그러니까 마기꾼. 마기꾼이에요? 아, 마기꾼도 아니고 마해자도 아니야. 그냥 봐. 마귀. 그냥 여기가 흥청. 너부대대에서 그래요. 마귀래. 아니 마기. 마기꾼도 아니고 마해자. 마기 들렸어? 아니 꿈만 빼면 마기니까 웃기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내가 잘 짓는 표정인데 이거? 왜 마귀 표정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폴로피쉬 집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회사원들은 회사 가서 마스크 낀다면서요? 아 그런가? 학생들도 마스크 끼고 그래서 그들은 마스크 끼는 게 예. 이제 덜 불편하대요. 이게 너무 끼고 있으니까. 아 그 마스크 안정감. 그런 애들 있어요. 마스크 벗으면 우는 애들. 무서워서? 아 급식을 안 먹어 그래서 마스크 벗어야 돼가지고 나왔다니까. 불안해서요? 예. 그거. 네. 그 금쪽이에 나왔어.
마스크 안 벗는 아니, 밥을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스크 아래로 이렇게 먹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두려워서? 위생에 대한 그게 좀 약간 손도 막 이렇게 더럽다고 씻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도 막 이렇게 씻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조금 강박 비슷하게 조금 생겼더라고. 이거 마스크를 잘 안 껴버릇하니까 대중교통 때 마스크 끼고 막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아, 나 마스크 좀만 뭐 하면 벗어. 너무 답답해. 저도요. 그래서 그리고 딱 그 맛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무슨 맛이요? 좋아하는 노래 딱 틀고선 나 혼자 1인 노래방. 뭐 들으십니까 보통? 저 요즘에 루나 씨. 루나 씨요? 네. 루나 씨? 루나 씨라고 있습니다. 그 FX? 아니요, 있어요. 루나 씨랑 아이브 노래도 많이 듣고. 아이브. 아 요즘에 FT 아일랜드랑 디바. 디바 아시죠? 디바, 오늘 디바, 밤 디바. 내일 밤. 예. 아니 그건 디바라는 노래. 아 그 디바 이 체리나님 있던 그 디바요? 지금 난 너를 여자 막 DJ 디오시라고 그 당시에 막 언플에 썼던. 아 디바 좋죠. 아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 지니 씨라고 있었어요. 있죠. 목질 굵으신. 아 그분은 비키. 아 그분 비키구나. 예. 예. 지니 씨 음색이 예. 남달라요.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 그 그때 예. 한창 그 세 분이 그 활동하실 때 예. 우리 그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예. 항상 돌았어. 뭐라고? 비키 씨랑 맨날 싸운다고. 비키랑 지니가 맨날 싸운다? 맨날 주먹 싸운다고. 주먹으로요? 민간에서는 그런 그 전승이 있었어. 아. 아마 그거 그 페이크 다큐에서도 나왔을 걸? 그거 풀었을 걸? 아 아니다. 거기 슈가맨에서 풀었었나? 실제로 네. 한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셨고 한 분은 뉴욕에서 오셔가지고 동부와 서부에서 아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그래서 체리나 씨가 중간에서 멤버도 중간중간에 멤버가 바뀌었어. 한 명이 나가시면 맞아, 다른 맞아. 멤버가 오고 민경 씨가 들어왔었어. 또 체리나 씨가 나가시고 막 이렇게 막 뭐 바뀌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좀 기가 센 느낌의 그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음색이 정말 좋아요.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그렇군요. 아 노래 그래서, 좋아. 노래 좋은 거 나도 그 디바 노래는 예. 재생 목록에 있어요. 아, 따로요? 음자랄이네. 아니 그 내가 즐겨 듣는 목록에 항상 껴놨어. 약간 좀 아드레날린을 좀 올려주는 그런 노래인가요? 변진섭 씨 수원에서 콘서트 하더라. 아, 그 되게 리드미컬해 노래가. 쫀득쫀득해 노래가. 그 혹시 콘서트 이름 변천사 아니에요? 변진섭 콘서트인데 그 콘서트 이름이 변천사. 아, 동네세요? 동네세요? 예? 동네세요? 아니 우리 성남에도 붙어 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은 성남에서 하고 수원 오나 보다. 콘서트 한다고 있던데. 어펜다운. 좋아요. 아니, 그거 말고 1집이 좋았어. 그 체리나 씨도 정말 춤 잘 추고 음색이 좋아. 비키 씨도 랩 잘함. 아 디바 노래 거의 좋아. 디바 노래 잘 만들었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 나도 당시에는 좋은지 몰랐어. 당시에 나도 늙으니까 좋아졌어. 늙으니까. 아니, 나는 그거 업앤다운은 되게 좋아했어. 그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트립팝이라는 장르가 있었거든. 그때 내가 엠플로우라는 일본 그룹을 되게 좋아했어. 남자 둘이서 랩하는데 꼭 여자 한 명 시켜가지고 노래하는 거. 근데 걔네 그분들이 하는 게 이제 트립팝이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트립팝이야? 아니 그게 비트가 업앤다운 맞아. 이렇게 비트가 막 쪼개져 있어. 잘하네. 때로는 섹시하게 때로는 그치. 그 명곡이죠. 그럼요. 명곡입니다. 옛날에 넣어놨는데 까먹 좀 아래 있네. 잘하시네 근데. 주크박스네 거의. 그러네. 와 트리팝 고수인데? 트리팝이 나지 가수 나지. 조이. 아니, 틀 힙합이래. 아니 틀 힙합이 아니고요 트리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지금 트리팝이라고 했어요? 아니 채팅창에서 틀 힙합이라고. 그러니까 트립팝인데 트리팝이에요. 근데 트리팝이 틀 힙합이 되긴 했어요. 맞아요. 예. 아 진짜예요 근데. 이지투 DJ? 이지투 DJ에 있었어. 예. 비트매니아 알아요? 비트매니아? 비트매니아. 아, 아무튼 좋습니다. 트리팝.
그 슬레이어즈 노래 비트맨 드립팝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 앰플러 노래 진짜 좋았는데. 앰플러 노래. 보아님이랑 같이 부른 것도 있어. 멜로디가 같이 한 것도 좋아. 아, 그거 너무 좋죠. 그거 참 좋아. DJ play the music louder. 오네가이. 정확해요. 붐 클랩 붐 붐 클랩. 무슨 테이블 같은 데서 시작해. 맞아. 아, 그들이. 아, 그들이. 미스 유 맞아. 미스 유.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저 이거 그거 한번 해도 되나요? 뭐야? 30분마다 그 받아야 돼 가지고. 뭐죠? 게임이요? 커피 받아야 돼서. 커피 토크요? 아니요, 커피. 맨날 나와 이거 광고. 이거랑 결혼하는 버즈러브 날에 버즈러브 남자가 바람 나가지고 켜가지고 여자가 웨딩드레스 입고 울면서 복수하는 게임 내용.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그 갑자기 여자가 좀비 돼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그 세 개 맞춰야지 도망가는 건데 세 개 누가 봐도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맞춰가지고. 그 계열 밖에서 게임 깔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막상 깔아보면 그거 없어. 맞아. 개빡돌게. 버즈러브 제트. 막상 깔아보면 막 디펜스 게임이야. 근데 있어. 그게 찾아보면 있는데 되게 지나가는 식으로 미니 게임. 어, 꿈의 정원 맨날 나와. 근데 요즘에는 잘 못 봤어요. 꿈의 정원. 멋지 멘션도 있어. 멋지 멘션. 멋지 멘션 알아? 할매 그 뭐지 창고에 그 딸이 막 닦아가지고 막 만들어서 멋지 멘션. 아, 근데 그거 하나 닦을 때마다 또 뭐 해야 되지? 뭐 붙이고 막 계속 해가지고 막. 연병 따는 거 있어. 난 그거 광고로 막 좀비들이 막 몰려와요 위에서. 그럼 내가 막 처음에 기관총 총을 막 딱총 같은 거 쏘면서 가다가 막 지프 같은 것도 타고 나중에 막 탱크도 타고 막 밟으면서 가거든. 근데 차를 세대 중에 고를 수가 있어. 가면 이렇게 세대 중에 세대가 있어. 아, 근데 탱크가 있는데 옆에 있는 집차 같은 걸 타는 거야. 죽어. 그리고 죽어버려. 그래서 아이 뭐야 이거. 개 답답하네 진짜. 개모다네. 진짜 열받네. 이렇게 해서 깔게 만드나 봐 진짜. 근데 막상 깔면 그 게임이 아니야 또. 그리고 뭐 이거 있어. 여기 그 옛날에 그 뭐지 팡팡 알죠? 그 위에 쪼개고 하는 것처럼 예. 방향 이렇게 돼 있어. 예. 그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은 곱하기 10. 그래서 숫자 늘어나다가 뭐 마이너스 몇 해서 줄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죽어. 누가 봐도 쉬운 거였는데. 그런 거. 하게만 돼. 아 그리고 상위 1%만이 이 버즈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저런 거 막. 내가 상위 자극해. 1% 된 느낌 주려고. 어. 밑에 있는 거 용암 이거 끊으면 용암 떨어지고 막. 하위 1%만 못 푸는데 사실. 그 물고기 막 죽고 용암에 튀겨져서. 그 누가 봐도 순서 딱 보이는데 열받게 가지고. 용암 쏘다. 물 틀면 되는데. 그리고 물에 이렇게 딱 해주지? 그러면 물고기가 웃어. 그런 게임들만 체험을 해주는 유튜버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럼 유행이었었어? 네, 그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막 그 중국 그거 왕의 여자 막 이런 것도 막 해줘요? 네, 해줘요. 마피아. 예, 예. 어, 갑자기 뭐지? 옆에 있는 여자 막 바뀌고. 그리고 막 뭐야. 그런 게임에서는 이제 막 거의 그냥 그 남존 여비가 전형적으로 깔려 있어. 아, 약간. 그리고 게임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유튜버가 리뷰하기에는 네. 마피아는 은근히 재밌었다고 그랬어. 대부분 여론이 생각보다 구성 좀 알차게 했다고. 동천님은 게임 하십니까? 게임 하는 건 내가 못 본 것 같네. 저는 마피아 시티. 참고로 기아팔사님은 테트리스를 계속합니다. 근데 다 그 변칙 테트리스야 그거. 희한하더라. 모양을 그냥 어떻게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 한참 초밥 키우기 좀 하다가. 초밥 키우기요? 네. 그 수영이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이홈이라고 예. 인테리어 게임인데 퍼즐을 풀면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집을 고치는 게 있어요. 재밌어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과금도 좀 했습니다. 저 무과금 판대. 얼마 정도 하셨어요? 3,900원짜리로 한 두어 번 한 것 같은데요. 왜요? 예? 아, 저보다 안 쓴 사람 처음 봐서 좋아서. 과금 잘 안 합니다. 형은 예? 뭐 어디서인데?
나는 프렌즈 마블에도 쓰고 랑그리사에도 쓰고 좀 썼죠. 만원 정도는 썼지 그래도. 3,900원은 좀. 마이옴 한 300 몇 레벨까지는 갔던 것 같아. 비웃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좋아서. 심청맨님은 과금 얼마까지 보셨죠? 저는 할 땐 저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하도 하면은 몇십만 원씩도 하죠. 근데 이거는 되게 적은 편이에요. 난 근데 전장 스킨은 다 샀어. 효과.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이니까. 며칠 전에 롤 한 판 해봤거든요. 예. 붐따? 진짜 극악무도예요. 안 봐줘. 전체 채팅으로 분명히 제가 예. 6개월 만에 한 거니까 살살해달라고 했는데 전체도 없어. 예? 이제 없어. 전체는 안 봐. 아 그러면 나 우리 팀한테만 얘기했나 보네. 우리 팀한테 살살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랬나 보다. 정글러 그래서 살살해서 졌구나. 정글러 죽어도 그럼 많이 잘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1겜은 있대. 1겜은 적 정글러 개 많이 오고 우리 정글러 예. 안 오. 그 어떻게 되시는데요 티어가? 저요? 저 그거 임시부사. 임시부사라면 마이형 가겠네. 임시티어 아 브론즈 4요? 네. 그 부사면은 한 번 더 떨어지면 아이언이에요. 그래요? 최악이네. 아이언은 되게 힘들어요 좀. 그러니까 아무리 좀 제가 진짜 터널시야잖아요. 네. 터널시야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봐요. 너무 그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 네. 안 되겠네. 그런데도 아이언은 짜오 한번 해줘야겠네. 박살내러 다 가야겠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서 컴퓨터 한 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싸우셨다고 들었는데 각각 어떤 거를 주로 하셨죠? 둘 다 조조전. 조전. 아 서로 조조전이요? 오빠 거 잘못 들어갖고 예, 공명전. 예. 잘못 그거 함. 서로 공명전. 세이브 잘못해가지고 오빠가 한 거 다 날려먹어. 아 그 세이브 날렸을 때 어땠어요? 네? 죽이고 싶었나요? 아니 뭐 동생이 했는데 뭐. 아니, 세이브 날리는 있나요? 거는 되게 굉장히 그건 큰 일인데 사실. 다시 하면 되죠 뭐. 세이브 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딴 거 눌러. 덮었어구나. 뭐 공명전은 뭐. 덮을 수 있거든. 있었거든. 어디까지 갔는데요? 막 오장원까지 갔는데 덮은 근데 거예요? 그때 기억이 저는 잘 안 나. 좀 그랬던 게 오빠는 이미 막 진짜 여러 번 해가지고 다 회차. 그 당시에 나는 이게 문제가 될까 싶기도 했던 것 같아.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시점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상 역사로 가시기도 하고 현실 역사로 가시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예. 뭐 누구를 또 키워주기도 하고 예, 육성을 예. 좀 다르게 한다거나. 예, 조주정 같은 것 뭐.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있죠. 침착맨은 반대로 뭐 큰 실수한 적 없나요 게임? 큰 실수를 예. 한 건 없는데 진짜 징그럽게 안 비켜줬어요. 왜 안 비켜줬어요? 한 번 앉으면은 예. 화장실도 안 가요 막. 그러면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냥 오줌 참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참으면서요? 응. 아. 아니, 기본적으로 물을 안 마시면 오줌도 화장실도 안 가요. 몸을 미라 형태로 만드는 거야. 아 바싹 건조시켜서 미라 형태로 만들면 아, 건면처럼요? 화장실도 갈 필요 없어. 먹을 필요도 아.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상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전자파만 쓰면 돼.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지? 그 뚱땡이 모니터 있죠? 예. CRT 예. 그거 쓰던 시절에 오빠 컴퓨터가 구석탱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안중뱅이 책상에 오빠가 썼던 전 버전. 전 버전을 컴퓨터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써요. 근데 내 거는 인터넷도 안 되고 뭐가 잘 안 돼. 아니 무슨 오빠 티셔츠 물려 입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죠? 그러면 오빠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잖아요. 예. 저는 밑에 안중뱅이 책상에서 예.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인터넷 안 되니까 예. 다운 받아 놨던 나루토. 아 인터넷은 안 되지만 나루토 애니메이션 오빠 거로 다운 받은 다음에 USB로 옮겨서 그거 핫 그 외장 아 외장 하드로 옮겨서 USB로 옮겨서 내 거 거기 컴퓨터에 해서 그거 보고 그때는 공유기가 없었나요? 네 그리고 예. 없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겨우면 방구석에 들어가서 MD나 들어야지. MD야 오랜만에 듣네 MD. 그 MD도 오빠 걸로 다운 받아서 예. 내 거 컴퓨터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너는 그 MD나 들어. 그게 CDP랑 MP3 사이 과도기에 잠깐 동안 존재했던 MD가 미니 디스크라고 이만했던 그 플레이어.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MP3는 용량의 한계가 있다. 예. 하지만 MD는 계속 구원하기 때문에 용량의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 음질이 더 좋다. 음질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음질로 어필을 많이 했어. 그 당시엔 저작권이 그 인식이 아예 없었어. 없었죠. 네. 그때 막 솔리바다나 와레지에서 막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지, 왜 네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아, 본인 돈으로 샀다고요? 네. 아, 그럼 할 말 없는데요? 근데 본인 돈은 어디서 났는데요? 오빠 돈 주고 샀다고? 오빠가 네, 돈이 어디서 나서 샀냐? 돈이 어디서 났는데요? 저는 돈을 모아가지고 샀나? 돈을 모아가지고 안 써요. 컴퓨터에 아, 세뱃돈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냥? 네. 그냥 제 거예요. 아,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MD는 네 거잖아요. 그래, 나 MD 안 됐잖아요. 오빠가 옆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저 네. 밑에서 그 애니메이션 봤던 그 시절이 네. 참 진짜. 행복했어요. 기안 방금 기안의 왜? 기안의 그 고백하고 비슷한데 왜 행복했어요? 그냥 뭔가 되게 평화롭고 걱정이 없었어요? 나름 되게 저도 만족하는 아 인터넷은 안 되지만 그냥 거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앉은뱅이 예. 책상 그 이렇게 양반다리 해도 예. 여기가 그 서랍이 있었어요 앉은뱅이 책상도 아, 예. 이렇게 여기 밑에 예. 그래서 여기가 걸려 아, 예. 그래서 다리도 다 못 넣어요 그러면 아이고. 다리 이렇게 뻗고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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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리 뻗고 그냥 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탁자가 약간 올라가나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설명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오빠 드디어 나루토가 많이 컸어. 그리고 막 걔 누구야? 뭐 설명해. 그 이거 나 그 뭐야 나뭇잎 네. 마을에 네. 그 이 몇몇 그 이렇게 그 종자들이 있거든요. 아 예. 이거 백안족 말고 이거 예. 사륜안족 예. 그 누구냐? 우치아일족. 어, 사스케. 이게 거실에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요, 오빠 방 옆에. 아, 오빠 방에서 오빠 컴퓨터 옆에. 본인 방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그거 늘 정도로 크지 않아 방이. 아니. 오빠 그, 방에는 예. 그 베란다도 딸려 있어. 아, 왜 이렇게 좋은 방을 첫째라서 그런가 역시? 첫째라서. 아. 근데 오빠 방은 좀 안 좋은 게 그 예. 현관 있는 데 쪽이어서. 예. 별로, 추웠나? 제 기준 별로 안 좋아. 근데 프라이빗하진 않았지. 왜냐하면은 다 넓은 건 사실이지만 컴퓨터를 거의 다 놨기 때문에 네. 사람들 방문이 잦아. 동선님 방은 그러면은 뭐가 있었어요? 침대 하나, 침대랑 하나? 책상. 그냥 고시원처럼? 네. 아, 내 방도 베란다가 있었나? 있었는데 네 방이 더 작았어. 내 방이 작았어. 더 컸고. 아, 아이 덩치가 뭐 크니까. 갖고 오빠한테 그거 설명해 주는 맛도 있었고. 드디어 사스케가 오로치마루 밑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되게 귀찮아하지 않아요? 대박 사건 막 이런 안 들어요. 대박 사건. 그렇죠. 저도 만화책 볼 때마다 계속 그러거든요. 미쳤어 이거 막 하면서 막. 근데 오빠 근데 나는 나한테 좀 말을 좋지.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나는. 기본적으로. 오빠 근데 이번에 엔딩곡 바꾼 거 이건 좀 좋지 이렇게 해서 대답도 해줘. 아. 호민이 형 만화방 가면은 귀찮은 게 뭐예요? 자꾸 나한테 막 설명을 그 뭐더라? 그 바퀴벌레 그 뭐였지? 테라포마스. 테라포마스 그때 형이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미쳤어요. 근데 야 미쳤다. 야, 계속 나. 야 미쳤어. 폭탄 먼지벌레가 나오자마자 뒤졌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리고 나는 모르잖아. 이 폭탄 번지벌레가 뭔지도 몰라. 얘가 왜 나온지도. 각자 읽고 싶은데. 아니야, 이게 스포 아님, 스포 아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킹덤을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 마치 아빠가 그 아니, 그럼 드라마 너도, 볼 때 계속 뭐라고 그럼 너도 나한테 그런... 킹덤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그 얘기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난 킹덤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아니 테라포마스가 바퀴벌레랑 싸우려고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곤충 능력을 하나씩 심거든. 그래가지고 막 사마귀도 있고 폭탄 먼지벌레도 있고 다 있어. 막 메뚜기도 있고. 아 얼마 전에 이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쇼츠 보다 보면 그냥 위로 계속 스와이프 하잖아요. 예. 어떤 미친 인간이 예. 외국 계정이에요. 예. 바퀴벌레가 예. 블랙핑크 춤을 춰요. 아니 어떻게? 바퀴벌레한테 CG가 입혀서. 아니고? 예? 바퀴벌레한테 입혀갖고 옷을 입혔다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서서 막 춤을 춰요. 전기 충격으로? 아니요. 끔찍한데요 좀. 자기가 그거 그 그래서 배랑 예. 이 다리에 난 털이랑 이런 걸 다 구현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한 댓글 다섯 개 달렸는데 다 그 토하는 이모티콘 있죠. 외국 계정인데 있어요 그거. 근데 내가 그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넘기지도 못하고 그게 봤거든요. 그게 테라포마스라니까. 그게 테라. 이렇게 한 번 추우지 추우지 하면서 막 추는 거야. 한 번 다 보고 나니까 내가 이거에 되게 관심 있는 줄 알고 예. 알고리즘으로 바퀴벌레만 나와. 이게 계속 떠. 아, 막 블랙핑크 거 쳤다가 막 누구 거 쳤다가 막. 아.
그래서 쇼츠도 잘못 보면 안 돼요. 아, 나 궁금하네. 바퀴벌레 같이 붙이는 거. 어떻게 있으면 내가 공유해 줄게. 그거 되게 자주 뜨거든. 아, 그 한번 보면 나한테 뜨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고리즘. 뜰 수도 있어요. 홈령한테 공유해 줘. 홈령한테. 한번 보내 봐요. 알겠어. 아, 발, 찾으면. 찾으면 보내 드릴게. 저 얼마 전에 어떻게 한 거죠? 그 선율이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기계. 세상에 문이 많을까 바퀴가 많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 거미줄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걸린 곤충이 많을까? 아니면 우리 집 안에 그 파란 불빛 나오는 끈적이에 붙은 벌레가 많을까? 근데 선율이 말로는 거미줄에 붙은 게 훨씬 많다고. 왜? 선율이가 직접 봤나 보지. 아니 대신 근데 우리 집 거기 끈끈이 보면 꽉 차 있거든. 진짜? 다 먹어서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 거미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배가 엄청 빵빵하거든.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거미가 거기 거미는 걔는 출퇴근 버스 한 번도 안 타봤겠다. 다 그냥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 계속 그치. 먹으니까. 그럼요. 그 놈이 뭘 알겠어. 걔 근데 거미는 원래 배가 빵빵하다고 하는데. 아니 마른 애들하고 빵빵한 애들 큰 차이가 있어요. 아 많이 먹은 애들 그 명당에 자리 잡은 애들은 진짜 이만하고 약간 좀 약간 월세 싸고 그럴 때는. 홀쭉해. 명당이 있어. 명당이 전등 이쪽은 명당이에요. 왜 불빛 때문에 많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천 있죠. 하천. 예. 하천에 보면 다리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예. 근데 하천에다 불을 켜놓는단 말이야. 그쵸. 그럼 블락블락마다 다 들어갔어. 아파트처럼. 난간마다. 난간마다 다 들어갔어. 그래서 그 호랑검인지 무당검인지. 무당검일 거예요. 아마. 들어가 있는데 네. 애들이 다 통통해. 그래요. 커. 그리고 나 진짜 신경 한 건데 저번에 나무가 여기 있고 나무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펼쳐가지고 위에를 이만큼을 만든 거야. 찰나지망. 이 미친놈이. 이만해? 거미는? 거미도 아니, 거미, 되게 크고 장난 아니야. 그 옆에 애기 거미들이 막 있어. 알깠나 보다. 몰라. 그 애미 거미일 수도 있고 걔가 벗은 허물일 수도 있어. 애미 거미야? 애기 거미. 애기 거미 막 아니 예. 움직여. 허물이야 움직여. 미쳤더라. 그러니까 거미들을 계속 보면 거미들이 진짜 많아. 나는 거미들 보면 항상 나뭇잎 같은 거 틱 붙여가지고 그럼 얘가 벌레인 줄 알고 왔는데 나뭇잎이야. 그러면 시무룩해져가지고 툭 떨어뜨리고 가거든요. 그걸 많이 했었어. 아니 그거 안 해? 나만 했어? 나 그건 해봤어. 거미줄 있잖아. 띵띵 이거 있잖아. 띵띵 해서 얘 오나 안 오나. 반동을 이렇게 진동을 줘갖고 그럼 소행가 못하게 왜? 아빠 그렇게 해서 하지마 막 이러지. 그렇게 해서 끊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근데 대부분 그 나뭇가지 같은 걸로 걔네들 다 이렇게 휘어갖고 솜사탕처럼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취향인데. 아니 들은 거 상상도 못해봤어. 솜사탕은 나뭇가지 같은 걸로 진짜 취향. 아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해봤어요. 솜사탕은 진짜 최악이세요. 거미줄 솜사탕. 거미줄 솜사탕. 아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거를 이제 뭐 거미를 치워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다는 거잖아. 아니죠. 아니, 집에 있는 거 치우느라? 솜사탕이 없어서. 이거 있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거미줄 하나 걸릴 때 있죠. 먹고 싶어서. 거미줄 하나 얼굴에 걸릴 출출해서. 때 있죠. 출출해서. 악바리에 예? 나오는 에피소드다.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우 거미줄이 있어 하면서. 슬쩍? 아 이렇게. 호랑 거미줄 모아서 낚싯대로 만들어 써먹었대. 어떻게 가능해? 아니 거미줄이 말이 돼? 뚝 끊어질 텐데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모으는 건가? 여러 개를? 아이고 잘 모르겠네 그건. 근데 거미줄이 기본적으로 좀 방수가 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비 온 다음 날에도 건재하고 그냥 이슬이 막 맺혀 있고 예뻐요 되게. 근데 걷다가 나쁜 짓을 하시고 낚시하시고. 아니 걔네도 운동 좀 해야죠. 아 거미줄이 세로줄은 안 붙고 가로줄이 붙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거미는 세로만 왔다 갔다 해? 아니죠 막 왔다 갔다 하던데. 아, 세로줄만 붙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줄만 이렇게. 뭐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무당거미는 앞다리가 하나가 없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리가 7개야 보통. 아 그 걔랑 싸워서 그래. 네 맞아요. 싸우다가 버리나 얘네들 잠자리 얘네들이 얘가 독이 없어가지고 잘라먹는구나. 네 독이 없어서 깨물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와. 툭 떨어지나 봐. 근데 다시 안 나나 봐.
근데 막 그런 오이도나 이런 데 가면은 예. 갈매기 많잖아요. 예. 다리 하나 없는 갈매기 겁나 많아. 왜요? 그 들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다리 자세로? 아니 진짜 없습니다. 동철님. 아 진짜로 없어? 진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냐고 나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없어요. 한 다리 이렇게 올리고. 진짜 한 다리인 애들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사진 찍은 거. 막 뒤뚱거려 막 이렇게? 아니요. 나 비둘기는 본 적 있어. 그냥 그러고 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비둘기 나 본 적 있어. 다리 진짜 하나 없는 비둘기. 진짜 힘들게 움직여. 이렇게? 어. 그게 뭐 아마 낚싯줄 같은 거 걸려가지고 피 안 통해서. 비둘기는 근데 혼자 한 발 하나로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다리도 짧고 몸이 더 이러고. 근데 갈매기는 실제로 그냥 발 하나로 서 있어. 너 그거 본 걸걸? 도처님 기안84님 같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 예. 진짜 안 믿으시는구나. 아니 본인이 직접 봤다면서 네이버에 뇌다리 갈매기를 검색하면 어떡해요? 본인이 올렸어요? 겁나 많이 봤습니다. 화성인가 거기 가서. 아니 본인이 봤다는데 네이버에 검색. 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다리 하나예요. 아니 그 아니 겁나 많습니다. 외다리 괭이 갈매기들. 야, 사람들 진짜 많네. 보세요. 이래도 접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접고 있는 겁니까? 왜? 어떻게 숨겨? 이 안에 털에. 네이버에 외다리 갈매기라고 제발 검색해 보세요. 아마도 다리 하나를 잃은 지가 꽤 오래된 모양이었다. 무슨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있길래 한쪽 다리가 사라졌단 말인가. 토천님 블로그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사연에는 사악한 인간의 욕심이 숨어있지는 않았을까. 한참을 저젖으로 서있던 외다리 갱이 갈매기가 어느 순간 파란 하늘 위로 치솟더니 내 시야에 사라졌다. 저 수많은 갈매기 떼에 섞여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곧 그 외다리 갱이 갈매기를 잊었다. 잘 살고 있길 바라면서. 그런가? 그럼 모르겠네. 외다리 갈매기 아니, 많아요. 아니 글 쓴 사람 글 쓴 분이 진지하게 쓰니까 외다리 갈매기 많아요. 아 그래? 연줄이나 낚싯줄에 걸려서.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진짜 많아요. 몰랐는데요. 예. 아니 저는 그 홍학들이 맨날 한 발로 서 있으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진짜 많아요. 아, 근데, 보여줘요 다시? 아 근데 아 이게 예를 들어 다리가 잘리면 이 다리가 뭐 중간까지만 있다던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텐데 꼭 외다리는 항상 이렇게만 있잖아. 한번 숙여보세요. 항상 이렇게만 있죠. 깔끔하게 다리 접은 거 아니야? 깔끔하게 접혔잖아. 그거. 야, 사람들 말 진짜 심하게 한다. 외다리 갈매기한테. 얘는 다리도 없는데 말놈심.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쪽 다리 맞았어요 아까도? 아 같은 갈매기야? 아, 그래? 다른 갈매기. 진짜 내가 또 얼마 안 있다가 거기 한번 가야겠다. 외다리 갈매기의 꿈 제목. 아 이거 조나단 본 게 나밖에 없으니까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럼 이거 왜 두 개 넣었어요? 얘는 외다리 괭이 갈매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외다리 갱이 갈매기의 비행. 그치? 인정하지? 새우깡 먹이에 몰려든 갱이 갈매기 무리에서 사진에 외다리 갱이 갈매기를 봤습니다. 저렇게 태어났는지 다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게 번식도 하고 잘 살아나가기를. 이렇게 돼 있어. 세 개. 이 동창 블로그인데 이거는? 아 근데 블로그인데도 봐봐. 어, 다리가, 작가님 보여줘. 아, 다리가 하나네? 어, 진짜 다리가 하나야. 아, 그지? 어, 죄송합니다. 어, 근데 6시 된 지금 늦었는데요? 응, 조졌다. 빨리 가야 돼. 응.
아니에요. 5시 반이잖아요. 진짜예요. 6시까지 가는 거네? 7시까지. 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숨길 리가 없잖아. 없어, 없어. 다리 없어. 내가 봤어. 그럼 그러니까 한두 마리 아니야. 왜 다리가 끝에 이렇게까지 해서 잘려있지?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여기가 잘렸다고 해도 이만큼 남은 애들은 지들이 이렇게 접었겠지. 털털 근데 날아다닐 때는 왜 접어? 서 있을 때는 원래 묻혔겠지. 비행기 바퀴처럼 들어갔지 않아? 이렇게 비행 중에는 아닌가? 그렇지 원래 딱 붙여가지고 원래는. 아무튼 제가 결백했네요. 다들 안 믿으시더니. 외다리 갈매기의 슬픔. 잠깐만. 꽂혔다 이제. 외다리 갈매기 이제 계속 검색해본다. 영어로 찾아봐 찾아봐. 나 영어로 한번 걸 걸이죠 걸 갈매기가 걸 걸 원 레그 걸 외다리 갈매기 외다리 갈매기 어쩌다 다리 하나를 잃었는지 깃털도 부시시하고 다른 동료 갈매기와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됐네요. 어 이거는 외다리가 맞는 것 같아. 아 이렇다니까 내가 본 게 이거야. 얘네들이 그 일정한 간격으로 그 다리에 다 저러고 서 있다니까. 다리가 근데 약하게 생겼어. 진짜 그 막 뭐 막 뭐 연 연 그 이 실로도 막 잘린다니까. 외다리 갈매기 그 이후. 외다리 갈매기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 기사에도 떴어요. 기자들은 이거 그거 안 했겠지. 보십시오. 얘 두 다리죠? 얘 외다리죠? 예. 갈매기 두 다리로 있는 거죠. 두 다리 갈매기. 두 다리 갈매기 많아. 두 다리. 아니, 원래그 걸 검색하니까 접고 있는 것도 나오니까 뭔지 모르겠네. 민들 가요. 두 다리 걸 갈매기 하면 안 나온다. 갈매기가. 다리가 두 개니까. 참 불쌍한 놈들이에요. 어쩌다가. 근데 왜 다리 걸 맞아? 세 다리는 없어요. 세 다리는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확실히 날아다닐 때 갈매기가 예. 다리 두 개를 내놓고 날아요. 그렇습니까? 한쪽만 나왔다는 거는 걔는 외다리 맞는 것 같아.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 어, 방금 잠깐만. 예? 형. 예, 예 왜요? 그만하라는 식으로. 아니 알았다. 안 믿으니까 계속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아 믿을게요. 믿을게. 네. 믿을게요. 그냥 알았어요라고 하는 것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윤무부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다 바로 나올 텐데 그죠? 갈매기 원래 다리 하나인가요? 아, 다리 하나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작가님. 제가 옆에서 계속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해드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집에 가습기 있으세요? 네, 신소수 쓰겠습니다. 아, 습도 조절 잘하시고, 네. 만약 없으면은 젖은 수건이라도 좀 걸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지 갈매기? 거지 갈매기 됐네. 완전 꽂혔네, 갈매기. 응. 괭이 갈매기, 괭이 갈매기 알이 메추리알같이 생겼다. 오빠, 응? 거기까지 궁금하진 않았어. 나중에 갈매기 알아보기 해야겠다. 갈매기가 멋있어 생긴 게. 나는 새 중에서 제일 디자인이 멋있는 건 까마귀 같아. 뭔가 스포츠카 같이 생겼어. 밸런스가. 하이큐 보신 거 아니에요? 카라스노. 카라스노. 아니 까마귀가 멋있대니까. 완전 그 무광 검정 그 간지가 있어. 호민이 형 소년만화 안 봐. 중년이라. 왜요? 중년이라 진짜 소년만 진짜 안 보면 소년만화는 소년일 때 봐야 재미가 있고 이해도 되고 그 예? 벅찬 감동을 어디서 느껴요? 벅찬 감동이요? 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 그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인가 그거 좀 보려고 한바탕 또 울고 오려고 한번 네,
슬픈 거예요? 아니 모르겠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5점 줘가지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1번? 아니 양자경님 나오는 거니까 저쪽 아니야? 또 5점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올해, 올해 두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알겠다. 아니야 올해 3개예요. 영화가 아니, 2개예요. 그러니까. 하나 추가돼서 3개야. 하나 추가됐다면. 그거 일본 영화 하나 있었어. 아 드라이브 마이카요? 어. 예, 예, 예. 그거 보고 싶던데 오펀2. 무서운 거요? 저 공포영화 매니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포영화 정 좋아하잖아. 어? 좋아, 유정 보셨어요? 좋아하는데 겁이 많아서 항상 이제 아내하고 같이 보자고 하는데 아내는 질색하니까. 유전 보셨어요? 봤죠. 유전 봤죠. 그렇게 찝찝합니까? 예, 유전하고 저기 또 하나 있어요. 그 같은가 미드소마라고. 아. 예, 그거 이제. 미드소마는 하도 그 유튜버들이 리뷰를 많이 해서 봤어. 예, 예. 찝찝해. 미드인 줄 알고 봤는데 영화더라고. 난 영화 난 공포 절대 안 봐. 왜요? 기분 나빠. 그리고 공포 영화는 예. 진짜 짜증 나는 게 뭐냐면 극장에서 보잖아요. 예. 소리가 너무 커. 일부러 키워놓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래키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터벅 터벅 뭐 끼 그게 이런 것도 엄청 커. 그게 BGM이 없어가지고 더 크게 들리는 것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더 일부러 크게 했겠죠. 그러니까 극장이 좀 사운드를 좀 크게 하는 경향이 있어. 아, 그럼요. 그냥 뭐 네. 공포가 아니더라도 액션도 나 시끄러워서 좀 뭐 액션을 잘 못 보겠어. 중간이나 앞에 앉으면 돼. 그럼 좀 덜해. 오빠 묶어놓고서 그 파라노말 액티비티 틀어줘야 되는데 눈 못 감게 이거 기계로 이렇게 파라노마 아빠? 파라노말 액티비티라고 원래 단편 영화였는데 그걸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딱 보고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재밌다 이거 한번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 해가지고 이제 아, 그래?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CCTV 화면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아, 나 본 거 같은데 그 어? 그거? 응? 그거 CCTV 같이 해가지고 한 거. 유튜브에서 본 거. CCTV가 그게 원조임. CCTV 그 구도와 그 화질이 공포심을 자아내잖아. 자아내. 그렇죠. 내가 그 이건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파라노말 액티비티 무서운 사연이 있어요. 뭐예요? 공포 영화라서. 네. 마지막 심야로 본 거예요. 12시 막 20분 막 이렇게. 아! 근데 예전 지금도 그런가? 조조랑 맨 마지막 상영은 할인해줬거든요. 싸죠. 네, 네. 지금도 그렇게 해주나? 아무튼 그래서 심야로 친구랑 없었어. 그 회차가 그 회차는 없었던 거야. 12시 넘어서 하는 극장도 없었고. 미친. 외쳐요 근데. 아 그건 아니구나. 근데 외치냐고요. 맞죠?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무튼 갔어요. 예. 갔는데 우리 맨 뒤에 맨 뒤에 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어. 근데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콜라 꽂는 칸이 탕탕탕탕 다 있죠. 있지. 그 사람이 여기 앉아서 여기 있고 한 칸 띄워주고 그 옆에 음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에 음료가 있고 한 칸 띄고 당연히 일행이 있나 보다 뭐 화장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끝났거든요. 우리 셋이 봤어요. 아 그냥 콜라가 염력한에 콜라가 있었다고? 그거 안 치운 거 아니야? 그냥 전 차에서 안 치웠거나 아니면 팔이 아니죠. 팔이 엄청 긴 사람 아니에요? 아승진님처럼? 외다리 갈매기? 왜 외다리 갈매기를 그 놀림감으로 써요? 아니 안 보여서 안 보여서 그 불쌍한 애를 아니 그 외다리 갈매기가 영화를 어떻게 봐요? 너 지금 외다리 갈매기 무시하는 거야? 외다리 갈매기가 영화를 어떻게 보냐고요? 외다리 갈매기도 눈이 있으니까 근데 나 염력한에 논 적 있어 나도.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옆에도 있었어요. 아 욕심쟁이네. 음료가 여기 있고 그러면은 두 개를 다 자기가 마신다? 여기에 놓잖아요. 근데 한 칸 띄고 옆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세 명이서 본 거예요. 아. 저랑 친구랑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놀랍진 않은데. 당해봐야 되는데. 당해봐야 된다고요? 네. 아,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실제라면 그걸 당해보라고 한 거예요? 당해봐야 돼. 묶어놓고 보게 만들어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뭐 친구가 사실 안 봤다든지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나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내가 티켓을 한 장만 끊었다든지.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응? 다음 거 없는 거. 왜냐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12시 넘는 그 상영 그건 없는데요.
저희 극장은 신면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난 뭘 본 거지? 이런 개이득이네 그럼. 아니 돈은 냈겠구나. 돈 안 냈으면 개이득인데. 직원이 따로 용돈 벌이 하려고 착복. 착복하려고 미쳤다. 사사롭게 틀은 거 아니야? 돈 받고 자기가 다 먹고. 진짜. 그리고 퇴근해. 왜 다리 갈매기가 틀어? 아니. 새끼가. 아니 왜 다리 갈매기가 웃겨요?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아니 이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지금 두 다리 갈매기가 여기 있는데. 그 잘생겼어.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신이 먼저 좌석에 앉아서 본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공포 영화 매니아시구나. 나 그건 또 몰랐네. 지금 최근에 본 공포 영화가 기안84님하고 둘이서 곤지암을 봤어요. 어, 그죠, 그렇죠. 아, 너무 무섭게 무서운. 나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요. 인기 되게 많았는데. 네. 혼자. 아, 약간 좀 뻔하긴 했죠. 근데 기안하고 왜 봤어? 보제? 네. 가서 치킨하고 맥주 먹으면서 봤어. 아, 극장에서 말고? 예, 네, IPTV로. 진짜 내 생각한 그대로 다 연출됨. 내용 내 생각한 거 그대로 다 똑같았음. 나 그래도 무서워. 나 그래도 무서워. 그냥 이거 어떻게 되겠네. 죽겠네. 그럼 죽고. 도망가겠네. 아 얘네가 뭐 이렇게 뭐 누가 흑막이겠네. 나는 그게 또 인방 스트리머 얘기야. 그래가지고 더 몰입해서 봤죠. 그랬겠네. 그러니까. 근데 웃긴 저랬겠네. 게 요즘에는 네. 유튜버 이런 게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무슨 창작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어, 저 그 만화 제가 검수해 주는 거 했었잖아요. 위펄렛이 그 스트리머가 주인공인 게 되게 많았어. 인방이 소재인 게. 그래서 막 내가 보는 인방이 있어.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우리 반 여자애인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버튜버야 막. 좀 뻔하다. 어? 나만 알아. 막 그런 거. 막. 그거 있잖아요. 이미 그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것 중에 그거 하나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둘이 어플로? 네. 그 랜선 서로. 채팅 그녀인가? 랜선 채팅 그녀. 뭐 그런 거. 보다가 쿠키 없어서 랜덤 채팅 그녀 맞아. 그거랑 게임에도 직업이 유튜버인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쿠키라는 게임이야. 무슨 무슨 맛 쿠키 뭐 직업은 뭐 해적 뭐뭐 뭐 무슨 무슨 맛 쿠키 직업은 선생님 뭐 아니면 광부 뭐 이런 게 있는데 폐가 체험 유튜버 이게 아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 셀카봉 들고 이렇게 찍고 다녀 좋네 좋네 그걸 실시간 방송하면서 가 그런 아, 그런 개념이 제일 먼저 죽던데 어? 그런 놈들이 꼭 제일 먼저 죽던 원래는 그렇지 근데 게임 캐릭터나 뭐 그런 거에 엄청 많아 저는 그래도 아직도 진짜 쿠키 구워가면서 보는 거 단 네. 하나 뭐요 뷰티풀 군바리 뷰군 내 인생 웹툰 아직도 해? 네 그 그림 진짜 예쁘잖아 이제 수아가 그거 됐어요 경장되지 않았어? 수경 아 수경 수경 네. 되지 않았어? 이제 중수 될 차례예요 나는 그거 수경 된 거를 전에 본 거 같았는데 아닌가? 그 짬이랑 노병관은 보셨는지 원조 군대 만난대 죄송합니다 아 안 봤어요? 짬투 안 봤어요? 그 예비역들끼리 얘기하는 거? 저 무한동력은 봤는데 짬은 못 봤어. 도라이 아니야? 아니야, 걔 그만해. 아니 그거를 짬은 예. 그 군대 생활의 희노애락을 그 간결하게 잘 압축해서 본 아니 그. 그럼 이제 무사한... 어디서 봐요? 야후에서 하신 거 아닌가? 아니야. 짬은 네, 야, 아니 짬은 저기 스포츠투데이의 예, 어유 원래는 그냥 예, 예, 예. 야 그 노지에서 하다가 예, 예, 예. 노지에서 하다가 이제 스포츠투데이에서 우리 쪽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데뷔한 거예요. 그 알라딘 서점 가면 DC 카이언계에서 있었어요. 그 검색해가지고 제가 사겠습니다. 아예 안 사셔도 돼요. 상태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짬은 그 상태 좋은 거라니 아직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짬은 아, 확실히 살려보자. 아 중고로요? 네. 볼만해.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던 주호민이라는 사람이 데뷔하게 됐다면은 에헤이
에헤이. 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근데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사람 스포츠투데이에서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 데리고 오려면은 에헤이 첫 짝이 되게 충격적이야 되거든. 첫 짝이 문제작이네 거의. 어. 파란을 불러 일으켰지 사실상. 그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저 특히 그 군대류 만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봐야겠네요. 제 군생활 궁금하지 않은가요? 짬으로 제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짬에 녹이신 거 아니에요? 맞죠, 완전 녹였죠. 그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여단.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까 저희 뭐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예. 뭐 오빠 있던 부대 없어지고 아, 예. 뭔 여단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왔었잖아. 저희도 마찬가지. 그때 딱 생각나는 아. 게 그 헌터헌터의 환영 여단 있잖아요. 그거 생각 딱 나다. 거미? 어. 클로로? 어, 클로로. 환영 여단이요? 그래서 생각나지. 여단. 솔직히 헌터헌터 가지고는 내다십 하기는 너무 메이저 만화다. 모르는 놈이 무식한 놈이지. 그렇죠? 환영여단 모르는 놈이 무식한 놈이지 환영여단 아는 사람이 네다십인가? 거기 사무라이 한 명 있는데? 걔 이름 뭐더라? 네, 있어요. 사무라이 누구? 말라깽이. 말라깽이. 코가 한 주먹인 사무라이 한 명 있는데? 코가 한 주먹이고 맞아. 노부나가! 노부나가! 노부나가 맞아. 노부나가. 노부나가랑 세트 한 명 있는데? 노부나가. 가죠 이제. 원나블은 우복인. 그거로 치면 안 돼. 원나블 헌. 네다십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네다십입니까? 너무 멈춰가지고. 아. 남자 주인공 없이 여자들만 나오는 거? 그런 건 네다십이에요? 그 뭐죠? 무슨 여신님이 보고 계셔? 예. 그거부터 네다십이라고 해도 되잖아. 아 그래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아니고 오나의 여신님 아니에요? 아 그런가 보다. 나는 근데 그 여신님 보고 계셔는 뭐야? 오나의 여신님을 뜨거기라고 한 거야? 오나의 여신님은 뭐 여신님이 보고 아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뜨거 아닙니다. 그럼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는 뜨거 맞죠?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는 뭐 몰라 난. 막 그런 되게 긴 제목 있잖아요. 뭐 일반 공격이 뭐 전체 공격에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거는 아 노벨 뜨거기예요 아니에요? 뜨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뜨거기 뭐야 도대체? 뜨거는 어떤 만화를 보느냐가 뜨거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뜨거기예요? 만화라는 걸 자체 그거를 너무 많이 보고 만화든 뭐든 너무 많이 보고 일상생활이 그 어떤 그거에 영향을 계속 받고 말투나 이런 거 영향을 받은 게 뜨억이지 만화 얘기만 하는 어떤 사람? 작품을 특정 작품을 본다고 해서 뜨억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침착맨님은 그냥 그 경계가 되게 어려워. 삼국지 뜨억이네요. 저는 그 비유나 그런 걸 다 그걸로 하니까. 아니 제가 살면서 예. 그대들은 무슨 공, 뭐 호민공 이래요? 아니, 아니잖아. 그러진 뜨억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진 않지만 호민공은 어찌 생각하시오? 아니, 아 그렇게까지 해야지 뜨억이에요? 여기까지 해야지 뜨억. 아. 그러니까 뜨억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나잖아. 이렇게 뭐 말투나 애니메이션 말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했다는 막 이런 거? 뭐 그 어떤 그런 뜨억도 그것도 진짜 옛날이야. 뭐 했다는. 그것도 이제 옛날 그 이제 너무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이제 어쨌든 본인은 뜨억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뜨어가야죠. 근데 뭐 삼국지로 치면 이런 거예요 라면서 이제 계속 그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시죠. 남들 다 삼국지 모르는데 혼자 아는 그러니까요. 거 계속 막 비유해서 얘기하는 건 뜨어기야?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이 뜨어기예요? 아니요. 아, 가불기네. 아니요. 영화적인 뭐 비유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는 하나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 말한 건 좋아하는 거랑 예. 일상생활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예. 이제 많이 심취해서 그 몸에 이제 새어나오는 단계냐 이거지. 그냥 좋아하는 거지 나는. 매니아 정도로 해둘까? 응? 아니 왜 이렇게 뜨거기면 어때서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아 뜨거기 네. 아니니까. 이게 저는 그냥 예 아니오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1 더하기 1은 3이지 않아요? 이러면 정정해줘야잖아요. 삼국지 뜨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1 더하기 1이 2라고 해서 혹시 3을 싫어하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만약에 누가 칼로 협박해. 너 뜨거기 아니야? 그럼 맞지. 그렇게 칼 들면 협 뜨거 해야지. 뜨거 해야지. 알겠어.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오랜만에 벗들을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왜요? 호밍공이 좀 네. 점잖네요. 호밍공. 그리고 콧물을 맑은 콧물을 흘리는 통천님을 보니 또 건강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되게 신경 쓰였나 보다. 나 콧물 계속 흘리고.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종종 놀러 오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광고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영광이고 기쁜 탑 모델들과 함께 진짜 내노라는 탑 모델들과 함께 해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외다리 갈매기 인정해 주셔서 전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저녁밥 안 먹어도 외다리 됩니다? 외다리 갈매기도 인정을 했는데 삼국지 뜨거운 왜 인정을 안 하냐 말이야. 하나씩 외다리 갈매기 실제로 있잖아요. 아니 삼국지 떡도 실제로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1더하기 1이 예. 2라는 걸 아니, 인정했다고 나보고 1더하기 1은 3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니까 별개지.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분의 그게 아니고 그냥 진리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예, 예. 연말에 다들 어떻게 보내시나요? 계획된 게 있나요? 저는 가족들과 최초로 해외 여행을 가볼까 생각. 삿포로? 하와이. 몇 박? 그 지금 이제 그 뭐 체험 학습 할 수 있는 게 11일 남았거든요. 선재가 11일 동안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거지. 그럼 11일? 뭐 꽉 채울 수도 있고. 오며 가면 하루 또 버릴 거 아니에요? 뭐 그래, 예. 그래서 뭐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붕어빵 기계 가져가. 그럼 그동안 저 써도 돼요? 붕어빵 기계 쓰세요. 저희 잘 안 먹으니까 이제. 그럼 나 붕어집 얼른 차려야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 잘 쉬시고 그 연말 준비 잘 하시고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지금 처음에는 뭐 또 키나? 저는 7시 약속 때문에 가는 거고 뭐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개 살피러. 아, 개 살피러. 네, 개밥 주러. 집장면은 삼국지 읽으러? 뜨거기니까. 뜨거기라. 삼국지 왜 읽어? 뜨거기라. 삼국지 읽으러? 원래 삼국지 아니면 방송 끄고 조조전 한 판? 네? 아, 왜 조조전이요? 뜨거기라. 뜨거은 예. 호밍공. 오늘 방송 어떠셨어? 이렇게 하는 게 뜨거기고. 마치 개를과 같았소이다. 아, 슈돌렌 이거에 넣어놔야겠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워. 빠밤, 빠밤. 아, 저 그림 너무 멋있다. 저 진짜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어떻게 리터칭을 한 거야? 아, 카페에 누가 올리셔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없는 거 같아. 리터칭 같아? 저거 리터칭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런 그림체가 있더라고. 저기 약간 이중 머리가 있어. 수염이랑 저런 거는 만진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도 그런 거 같은데 티가 안 나가지고. 근데 같은 그림 또 없어 검색해보니까. 근데 리터칭을 했으면 그러니까 호민이 형 주장은 리터칭을 했으면 몸은 있어야 되지 않냐? 똑같은 몸이. 몸 그림이 없어. 똑같은 몸이 없어. 그럼 아니면 이걸 처음부터 다 그렸다는 얘기인가? 공포다 이거 약간. AI 그림인가? AI 이렇게 못 그려. 나 요즘에 AI 갖고 놀고 있거든? 이건 안 돼. 이게 안 돼? 뜨거 그림 좀 안 돼. 아니 뜨거기 뭔데? 어? 아 있어 아무튼. 다음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